3, 2, 1 하고 들게요. 네. 3, 2, 1 하고 들 거예요. 여러분 집중. 3. 3, 2, 1 하고 들 거예요. 들어도 돼요. 3. 뒤에 조명이 다 나오네. 저 무슨 오늘 우리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신기하게 생겼어. 뭔가 색깔이 되게 신기해. 오늘 거미 이지래. 거미 레이즈라고요? 나 제로컵 좀 먹을게요 여러분. 또 제로컵 먹고 싶은 사람? 저요. 야 잠깐 무슨 타도. 어 뭐야? 아 일부러 이거 사주셨나봐 우리 사장님. 네. 곤주. You know? 괜찮아? 재밌으세요? 필요하신 분. 나. 아, 네. 나 택시 깔아 주세요. 네. 내가 막내니까. 일단 너가 공공장에서 봤어? 아 골든. 아, 아니 진짜 진짜. 저번에 어때요, 뜻입니까? 똑같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너 근데 왜 이렇게 저 맨날? 하여튼 저주는 거야.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진행이 이기는 거야. 손님 잠깐 출연했습니다. 조심 조심. 근데 원래 이렇게 음료수를 조금씩 따라서. 아, 감사합니다. 원래 음료수 이거 조금씩 음미하면서 먹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 이제 가실 건가요? 아 조용히 하세요. 안 떨어뜨릴 거거든요. 너무 파랗지 않아? 되게 파랗다 지금. 카메라 렌즈 한번 닦아달래. 되게 파랗고 뿌얘지. 아프. 아 따뜻하겠다. 아 저러다 방송 김현우 듣기. 일반 비싸? 소연이 먼저 맛있는 거 아니지?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대창! 오! 선명해졌어! 오! 뭐야 선명해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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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던가 봐. 이게 되네. 저희 괜찮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아까 좀 닦으니까 좋아졌네. 자 그러면 저희 진호가 되도록 막방 건배사 막건축! 뭐라고? 감사합니다. 막 건축? 아, 이건도 혼자 먹고. 막방 건배사 하자니까. 막방 건배 축하. 건배사. 건배사.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성공을 기원하며. 제품도 잘 안 해봐가지고. 앞으로 ENY 다음 활동도 무사히 마무리하고. 예, 다음 활동을 벌써. 다음 활동도 기원하며 파이팅.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와 레진 고생했어요. 짠. 막 또 뒤돌아 먹지 마 진짜. 파이팅. 아 이걸 봐봐. 이거 뒤돌아 먹는. 먹어도 돼요? 오. 네네. 살이나 먹지 마. 야 나 저 동그리 동그리 좀. 이 친구 뭐예요? 찹쌀. 이게. 뜨거. 잘 먹겠습니다. 피자빵 줄까? 먼저. 회식 인연은 레진이 왔는데. 싸. 치즈 스틱 줘. 나 새우 이거는 회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귀엽죠 양이. 일단 배를 좀 태우고 후크를 시작할게요. 맛있다 이거. 막방 회식. 뭐야 새우 진짜 맛있는데. 해야죠. 배고프시대. 죄송해요 저희 저희만 먹어서. 대창 먹으러 가자. 와. 대창 먹으러. 4주 중한 레이지 하느라 고생한 우리도 박수 쳐줘. 아까 댓글에서 아하 너무 조용하고 이제 시끄러워지겠는데. 맞아. 조금만. 잠깐만. 메뉴 뭐 먹는지 알려달라고요. 이거 치즈 스틱이랑 새우 튀김이랑 너겟 그리고 뭐야 이거 크리미 치즈 뭐 크리미 치즈 뭐 뭐야 그리고 피자빵 팥송빵. 저는 이 크리미 치즈 볼 진짜 좋아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찹쌀 한 입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아 그냥 막방이어서 빵 먹는. 막방으로 빵 먹어요. 막방.
무진 어깨 안 잘리게 해달래요. 제가 보세요. 이거는 뭐야? 번호 빠서 손가락 파트 해주세요. 뭐야, 힘들 했잖아. 벽바닥도 하시나고. 안 세트야. 제가 그거 언제 빼서 먹었죠? 뭐야? 왜 자기 거 빼서 먹냐? 그거 다 우리 건데. 쌀보라네. 새우 맛있네. 그럼 나는 새우 먹고 싶다. 나 형? 도진이 뜨거우고 맛있어. 뭐해? 이거 제일 싫어. 누가 잡혀서 꼬리만 형이가 주는 거야? 새우 먹는 사람. 이거 누구야 이거? 여기는 신호일 것 같은데. 형님. 역동시키셨대. 와 맛있겠다.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 그때 80분 기다리네. 순정 떡볶이 먹고 싶다. 응? 너 떡볶이 먹고 싶다. 저번에 건이랑 무슨 영상 보는데 짬뽕이 너무 먹고 싶어. 아 맞아 맞아. 진짜 짬뽕이 너무 먹고 싶었어 갑자기. 지금 라면, 지금도 왜? 라면집 돌아가면서 막방 소감을 얘기해볼까요? 빵부터. 저는 국가는 아직까지 그냥 비슷한데 느끼지가 않고 우선 내일부터 뭔가 오피셜하게 메인 무대를 할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일상에서 메인이 또 이제 우리 이벤트를 나눈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근데 사실 기쁘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또 새로운 걸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좋다는 것 같고 레이저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멤버들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번 때 멤버들도 무슨 너무 많았고 저는 이번에 활동 소감을 얘기하라 그러면 자꾸 그 속상한 얘기만 하게 되는 거야. 막 그 주연이 앞에서 무대 못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한 번도 했던 얘기 안 했어. 한 번도. 한 번도 했어?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거 나온 적이 없던 거 절대 안 나왔던 활동 후기 소감으로? 아 이런 소감이 나왔나? 아 느꼈는데 여기 귓바퀴 쪽에 바퀴가 하나 더 구멍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번 활동을 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 다음 활동 때는 여기 구멍 하나 더 새기고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나 저거 넣겠죠. 좋은 타이밍이야. 새겨 넣네. 장난이고 저도 저는 이제 어떤 소감에서 항상 말했듯이 그냥 레이저 여러분들에게 이 웨이 무대를 못 보여드린 게 항상 한이 맺혀서 언젠가 꼭 보여드리고 싶고 다음 활동 때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금방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멋있게 나올 거니까 이대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조금만 좀 신나는 표정으로 멤버들 수고했어요. 아까 무대 끝날 때 하는 소감 같으니까 우리 지금 아 그러게 우리 지금 시작했어. 저는 뭔가 오늘 끝나고 오늘 저희 끝나면은 이제 이니어랑 핸드사이클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 딱 하는데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묘했습니다. 고양이라고. 그치. 와. 아 재밌다. 확실히 괜찮다. 이거 번에다가 아무튼 제가 선정할게요. 진우 왼쪽 분으로 가실게요. 제가 했는데 왜 너가 선정하세요? 그러게요. 진우 왼쪽 분으로 할게. 제가 아까 이렇게 아 했거든요. 제가 먹었던 거. 근데 회사 오셨다고 지금 화낸 거. 죄송해요. 무슨 시간? 오진이 형이 잘생겨서 행복하다는 분들이 계시네. 지금 우리 막방 소감. 누가 얘기하고 있었죠? 어빈이. 이제 어빈 말해. 일단 너무 고생 많았고 되게 허전하지만 허전하지 않았던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걱정이 많이 됐죠. 뭐야? 네, 그래서 얘기하세요. 사랑한다고요. 네. 저도요. 나도. 아이 고진이. 고생했어요. 누구? 고진이. 레이즈. 아니 레이즈가 댓글로 정훈이 직계사장 조심하네.
나 한번 벌려봐. 너 부를 거야 이렇게. 범현 너 하지 뭐. 그냥 여기 실수 시켜주세요 여러분. 엄마 200원 다 먹고 얘기 안 했어. 형편 무슨 200원도 못 볼 게 얘기 안 합니다. 어차피 진짜 이거 사진 올릴 때도 그 멘트 얘기를 했는데 레이지의 소중함을 또 느낀 것 같아. 항상 느끼고 있지만 이번 활동을 하면서 진짜 좀 많이 느꼈어요. 레이지가 없이 이렇게 활동한다는 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금 눈싸움을 잘 말씀해줘. 그래. 너무 좋았고요. 그러고 저희가 막 저희끼리 인터뷰하면서도 많이 말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재밌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다음 분 질문해주세요. 끝난 거 아니야? 도진이가 마지막 아니야? 진우와 도진이 했어? 저 했어요? 예, 예. 안 하지 않았어. 맞춰봐봐요. 누가 했고 누가 했어. 안 했어. 진우랑 진우 했어? 도진이 안 했어. 진우 안 했어. 진우 안 했어? 그럼 도진이 형은요? 안 했어요. 근데 죄송한데 댓글에 우유를 주셔달라고 하시거든. 누가 더 줄래요? 야, 뭐래? 우유가 나, 어디 있어? 나 알면 우유야. 얼음 넣어서 먹어. 우유 먹으려면 제티 있어요. 제가 지목하면 돼요? 네. 자기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 해주세요. 도진이 형이 요새 왜 그러고 싶어? 요즘 도진이 형 텐션이 좋은데. 도진이 형 하세요. 귀엽게 귀엽게. 저는 활동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꾸이 내일도 할 것 같고 막 내일도 일어나서 샵갈 것 같고. 근데 오늘 잘 때쯤 이제 또 아 막막 끝났네 하겠지 또. 저도 그만 레이즈의 소중함을 또 느꼈고 저도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재밌었고 또 즐거웠고 다음에는 더 뭐라고 해야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활동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귀여웠어? 엄청 귀여워. 진우 갈까 이제? 네. 나는 저는 오늘 그 무대를 하면서 되게 저 하면서 느꼈거든요. 이거 추고 나면 이제 웨이를 무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무대에서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건이 파트 뭐지? 이제 너 거기 우리가 응원법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응원법 만든 거 중에 신규야 뭐 좋아함이 이렇게 해서 막 마지막 레이즈 하고 그걸 같이 만들었잖아. 근데 그 부분을 딱 추는데 그 부분이 막 생각이 난 거야. 응원법이? 아니 그래서 레이즈 분들이 춤추는 중에 나 왜 쉬면 했어? 레이즈 분들이 그렇게 집에서 응원해 줄 거 좀 생각하니까 진짜 그게 들린 거 같은데? 약간 들린 건가? 그걸 아니 내가 했어. 그래서 난 진짜 울컥해가지고 야 울어오신 거 같아. 마이크에서 인이가 들리더라고. 뭔가가 웨이를 이제 그 내가 서운하기도 했지만 되게 다음 걸 또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거가 있어서 되게 행복하기도 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집에서 웨이를 보실 때 진짜 응원법을 외치면서 봐주시고. 아 그럼요. 레이즈 사는 진짜 크게 하셨대요. 사람이라서. 아니 진짜 궁금하긴 하다. 궁금해서 그래. 상상이 안 가잖아. 진짜 크게 하셨대. 이렇게 하면서? 나 본방 보면서 응원법 했어. 와 부모님이 되게 좋게 봐주셨을 것 같아. 집에서 응원법을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응원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 엄마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럼요. 거의 70%는 안 합니다. 아, 아마도요. 네네 맞아요. 나도 사회 특재민 정말 사랑합니다. 아니 미안. 레이즈도 사회적 체면이 있으라면 왜 그러냐. 우리 체면. 아니 당연하죠. 아니 레이즈 너무 재밌어. 실제로 외쳤다는데. 본방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보신 레이즈. 회사에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팀장님과 대표님 뭐요? 루틴이랑 목걸이가 무거워 보인다는 피드백이 많은데. 저 진짜 좀 봤다 내가. 아 뭐야 나 목걸이 있었나? 네. 네 번 물어봤어요 나 또. 가벼워. 되게 무거울 것 같아. 저 목이 진짜 튼튼해. Who's that? 제 목걸이
비결이죠. 아 그리고 아까 댓글 중에 저 고향 어디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저 고향이 태어난 곳인가요? 네, 저 태어난 곳 서울입니다. 저희 수도권 밖에서 태어난 사람 보신 적도 없잖아요. 정훈이. 어 맞네. 정훈이는 박수준이 아니야. 정훈이는 거의 수도권에 인형복 인출신 채널인데. 도진스요. 네 저요. 친구들이 왜 노래 좋대요? 알겠습니다. 진짜요? 고마워요. 맛있지 이거 나 일단 맛이 나. 인절미가 너무 좋더니. 아니 번. 번이야? 나 우유 빌리고 싶어. 우유. 빌리겠습니다. 갑자기 나 왜 머리 빙글빙글 아 뭐야 빵빵빵 떨어져 있어.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공주병 포즈가 뭐예요? 레이즈 분께서 해달래. 저 아닌 것 같은데? 잘 것 같은데요? 나 왜 여기 앉았어?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힘드신가 보다. 삶에 애환이 많으신 것 같아. 맛있어요. 우진이 형 이렇게 애교하는 거 널리 퍼뜨려주시면 안 되나요, 레이즈? 왜? 도전이 귀엽네. 나 유머. 용태형 귀엽대요. 나 콜라가 좀. 콜라랑 우유랑 먹자. 그래. 야, 이거 비싸. 아, 배웠대. 배터지네. 이거 이미 트레이드 했어. 오. 아, 배불러. 트레이드 툭도 알아. 완전 내 기록 보이네. 건오빠 윙크해주세요. 정훈이도 해달래. 윙크 다리인데. 얘들아 제일 좋아하는 과자 하나씩 말해봐. 과자요? 제일 와. 좋아하는 거. 나초. 진짜 아, 어렵다 이거. 추러스. 저 롤리. 나도 보도한 나초. 롤리폴리. 보도한 나초. 그거 마치 찹쌀 선과 초록색깔. 그거야? 그 진짜. 형 그거잖아. DMT야 DMT. 그거. 뭐야? 양치가 뭐야? 과자 빠세인가? 대마탱. 대마탱? 세포감 좋아하잖아요. 아니야. 그리고 그거 17곡 그 롤. 진짜. 아 그거 66곡 롤? 난 뭐 좋아? 나 버터 와플? 66곡은 너무 많은 거 조합이 사브레 아니야? 아니. 잘 어울린다. 하면 나초. 왜 사브레 좋아해? 맞아 근데 나 사브레 좋아해. 나 그래. 아, 좋아하긴 해. 추러스도 있다. 헐. 사브레가 뭐야? 그 동그란 토끼인데 되게 막 완전 감옥 난 것처럼 갈라져 있는. 규현이 있는 전병. 정유과. 얇아. 약괄. 건이는 양건은. 어? 좀 맞춰볼게요. 근데 양건 과자 별로 안 좋아해. 맞아. 어, 그러게 과자를. 과자 과자를 잘 안 좋아해. 그럼 건이 좋아하는 과자 맞추기. 어? 있긴 있어. 아, 나 아실 수 있어. 몽쉘 토토. 아, 나 알았었는데. 아, 몽쉘. 아, 근데 몽쉘 과자가 아니잖아. 몽쉘 말고 케이크 좀 알았어. 근데 추러스도 좋아해, 추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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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러스 내가. 거의 좋아하는 과자? 아, 그런 거 아니야? 막 콘치 말 이런 거? 힌트. 호국치 말 이런 거 오, 맞아. 호국치. 맞지? 아, 진짜로? 근데 말한 게 좋던 거 같아. 훨씬 좋아해. 10살 남동생이 제 파트를 따라줬대요. 맨날 보고 여기. 네네. 목 쓰는 것도 혹시 따라했나요? 잘했다 이거 대박이다 따라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춤의 재질이 뭐야? 재질이 수질이 재질이 있는 거지. 하나씩 드릴 이거? 네 땡큐. 물 마시네. 와 나 배부르네요. 그럼 레이즈가 왜 힘들어주세요? 누구한테요? 맞다 여러분 하키 세수라고 아세요? 세수가 뭐? 제가 개인 무예 때 레이즈 여러분들한테 배웠거든요. 어떻게? 이제 레이즈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기 봐봐요. 가운데 봐봐. 이걸 불러요. 건이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건이 여기 입고 이렇게 얼굴 대고 세수를 하는 거야. 아, 그럼 저로 가야 하는가? 건아 세수해. 저로 가야 하나 세수해봐.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나 하고 있어. 어우. 그렇죠. 아. 그렇지. 어우.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하면 보면은 나 모르고 있어. 기대된다. 뭐 했지? 보면은 우와. 오, 그러네. 이렇게 우와, 와, 귀여워. 아. 먹을 수도 있어. 먹어봐. 야, 귀여워. 배불러. 맛있지. 여기다 먹어도 좀 너
정수리 끄고 모두 메고 가 모두 짱으로 가 오오오오 먹는다 먹는다 잘 먹어 잘 먹어 야 그거 신기하다니까 큰거 우와 큰거 먹어 큰거 먹어 큰거 먹어 큰거 아 이거 먹으려면 타이밍 안 되네 타이밍 잘 나 이거 할 때 앞에 아픈 척해서 맞아 돌려주셔야지 보이니까 귀여우시네 귀여운 귀여워서 깨물을 버리고 솔직히 활동이 끝나서 또 행복한 거는 이제 먹고 싶은 걸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 나 얼마 이럴까 생각했는데 나 어제도 라면 먹었어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점 제일 라면 뚫어먹는 거 이거는 배불러서 상당히 그냥 무백기 때 사회들은 다 어디 숨겨져 있으니까 귀여워 와우 냄새 시나몬 그건가? 이거 그거다 약간 그 설탕 그 페스트리 같은 거 맞아 맞아 콩나트 저도 막 큰 하트 난리난다 난리난다 그만이야 누리자 뭐 하는 거야? 빨리 다들 제일 먹고 싶었던 거 먹어도 되겠네 이제 치킨 와 나 짜파게티 느끼하다 약간 그래? 활동하는데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있나? 뭐 있었나? 우리 딱히 막 그런 큰 에피소드는 없나? 아니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정훈아 너 닭이 되고 싶니 아니면 닭을 먹고 싶니? 난 되고 싶죠 나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너가 정훈이 먹고 먹겠다 주토피아 하트 달라래 주토피아 하트가 뭐야? 야구 5인분 시켜 먹으래 대박이네 어, 주토피아 하트가 야구 5인분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뭐야? 나도 궁금해 아니 댓글들에 다 뭐 호랑이 해주세요 고양이 해주세요 이러면 우리 다 궁금증자 되는 거 아니야? 그쵸 한 명씩 되게 멋있게 먹는 거 아니야? 전투적이네 톡 되게 무서워 토끼 고양이 곰돌이 곰 고양이 곰돌이 활동 끝나면 꼭 먹고 싶은 음식 있네요 한 명씩 저요? 저 그거 바로 나 저 구운 삼겹살이요 우산 근데 우리 빨간도 많이 먹었잖아 그거 구워주면 먹어줘 그니까 진중 구워야지 아 너가 아, 진짜 아, 구운 삼겹살 구운 삼겹살 어. 야 그거 안 구운 삼겹살 어떻게 먹어 너 너를 막 굽죠 아니 저 꾸면 제가 꾸면 제가 굽게 해주면은 하는데 못 굽게 해요 굽게 꾹꾹꾹 제가 꾸면 꾸면 또 한 명씩 또 먹고 싶었던 음식 대창 먹었잖아요 언제? 언제? 아, 대창은 안 먹었는데 응, 곱창 먹었지 곱창은 뭐 오늘 아, 이렇게 아니, 활동 중에 아침에 곱창 먹었어 이렇게 활동 중에 곱창 먹었다는 게 밝혀지 아니 구이로 안 먹었어 그 구워져서 아, 양념한 거 아니야 아니야? 생고 그냥 그거 끓이는 거지 구운 거예요 아 진짜로? 아니 그 야채 구워야죠 아 그거 구운 거 아니잖아 볶은 거죠 그거는 아 볶으려면 볼 필요 없어요? 어? 아니 미안 또 먹고 싶었던 음식 스테이크 스테이크 곱전 응? 곱전 대박 그게 장곱전? 곱전 아니 근데 나 천엽 이런 거는 되게 징그럽게 생각해서 못 먹거든 근데 곱창은 진짜 맛있었다니까 나회 나회 잘 먹고 싶었어 나회 초밥 와 초밥 근데 초밥을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얘는. 나 진짜 이만한 책상에 해가 쫙 깔려있으면 좋겠어 어떤 형님이 또 시작됐다고 먹을 거 아,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어떤 오늘 레이즈 저희 그 지금 음식 얘기하는 거 보고 맥주 함께 지금 하고 계신다 우리 음식 얘기해서 레이즈 다 나가다 들어오시죠 맞아 맞아 아 아직 하고 있네? 또 하고 있네 다시 나갈게요 도진 세 번만 성공했네 아, 근데 나는 활동 중에 때 먹고 싶다 하면 먹어가지고 라면 아 어제도 먹었네 라면 그러게 근데 나도 회 회? 못 먹었으니까 요즘 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없어? 아니지 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많아서 어? 아 근데 못 먹는 사람이 이제 두 명이 못 먹는 어빈이랑 관계랑 안 먹는 거예요? 잘 안 먹고 안 먹고 김피탕 대박 진짜 맛있어 나 먹어보고 싶어 그거 진짜 맛있어 피자 탕수육 네 그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나 맛있어 정훈이가 싫어 정훈이가 김피탕 무섭대 왜? 내가 나한테 무서워 김피탕 무서워 이래가지고
저 낙곱새 오늘 아침에 먹었어. 너 어미냥 먹은 거 다 읽어봐요 한 번. 응, 메뉴 다. 야, 끝까지 가서 두 시간 걸려. 먹은 거 알기가 두 시간. 두 시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거를 내가 한두 개씩 먹은 거지. 김비탕 시작이 강원도야. 김비탕 먹은 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로? 김치, 피자, 탕주. 어떤 대학교 앞에서 유행했다고 그런 거 같은데. 그건 모르겠는데 저희 대학교 앞에서. 아, 진짜? 나 족발 먹고 싶다고, 흑발 먹고 싶다고 봤어. 재밌다. 아, 흑발. 근데 우리 오늘 그거 있잖아요. 오늘 막방이잖아요. 근데 오늘 약간 식도락 그거 떠난 거 같아. 응? 넌 분위기 깨는 말이었어? 응? 뭐라고? 가만히 있을게. 그걸 이해를 못했어. 진짜 말 이해를 못했어. 나 그냥 못 들었어. 난. 식도락이 뭐야? 혹시나? 못 들었대 그냥. 전 안 들었어요. 이건 뭐야? 아니 이게 무슨 메롱? 넌 누구세요? 아, 맞아. 저거다세요. 아, 안을 사라진 마신처럼 숨어 있었네. 메롱방이야? 아니야. 연유불에도. 아이고. 살면서 메롱? 크림치즈? 아이고. 크림치즈네. 마늘. 마늘 아직 마늘 이렇게 비빈 거야 그거. 아, 나 안 먹어. 비빈 거. 만드는 방법 바꿔야지. 아, 마늘 스프레드. 살? 오, 뭐야. 스벅에서 항상 무엇을 시킬 수 있어. 돌체 콘드르 라떼. 맛있어. 건우빠한테 물어봤어. 아, 죄송합니다. 그 스타벅스 그 뭐지? 뭐야 그거? 그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그거 맛있어요. 고등어 라떼. 규현아, 저분아. 고등어 라떼 아닌가? 그때 먹은 거 뭐지? 몸살라떼. 규현아, 저분아, 한번 공개 좀 해봐라. 몸살 프라스. 응? 우리 셋다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거 알아? 해. 나 하자. 난 너자. 한 개 뭐가 먼저? 치즈 맛있다. 해. 어, 떨어졌다. 형 먼저 해? 어. 살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다. 풀선수가. 너무 그 뭔가 이 얼굴에 가려진 복근 보고 놀라지 마요. 복근이 어떻게 얼굴에 가려져? 그거예요 저는. 제가 복근을 공개하면 제 춤이 많이 안 보일까봐. 왜? 그냥 진짜 복근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옛날에 브이라이브를 한 브이라이브 했었나 그때? 브이라이브를 할 때 녹차였나 그랬는데 누가 그걸 고등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 팀에서는 그게 고등어가. 녹차 프라푸치노를 먹었는데 언니가 제가 녹차 프라푸치노 녹차 생각한 건 고등어 맛이 나거든요. 맞나요? 나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안 먹어. 한 무식하고 드셔보세요. 납니다. 뭐가 또 있네요. 감사합니다. 뭐가 또 왔네요. 아주 많이 빵 추가. 해볼래. 이거 그건데 이거 생크림 빵. 해볼래. 좋아하는 거. 아, 잠시만요. 국발 차갑게 탱탱한 거, 따뜻하게 쫀득한 거. 저는 냉국발보다 따뜻한 족발을 좋아합니다. 저도 말차 프라푸치노 따뜻한. 응? 맞는 거 같아. 따뜻한 족발 차갑고 모르겠어 아직. 근데 약간 말차 프라푸치노 차갑고 탱탱한 그게 그거 같아. 따뜻하게 쫀득. 아, 생선 있는 거 같아. 근데 빵잔치야? 나도 따뜻한 거. 간인식. 이제 간식 맞아? 나 배가 부른데. 나 터졌어 그냥 지금. 나 배가 불러? 와, 밥. 국물국. 아 사실 오늘 저희 막방 기념해서 그거 밥 먹었거든요. 보내주셨거든요. 들어오는 거.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한인 형 것도 조금 뺏어 먹고. 내가 그때 배가 불렀어. 너무 맛있어. 배가 불렀어. 안 맛있는 거예요. 에? 맛이 안 맛이 없는 게 없어. 맛이 없는 게 없었다. 아무 맛이 없는 게 없었어. 저한테 지금 말로 그거 들었어요. 아, 맛이 없는 게 없었어. 나 처음에 안 맛있는 게 없었어. 그랬어. 어, 그럼 그거 맞는 말이야? 무슨 말? 어기냐? 주말은 확실히 잘해. 와, 근데 진짜 할 거 끝난 거야? 아니 아직 아니에요. 오늘까지 남은 거잖아. 경계 그거. 왜 이거? 아 맞다. 레지럽 오늘 저희 하트한 거 봤어요, 나? 맞아. 하트를 해달라고 해서 그거 했는 거. 어? 저희 어디에게? 저희 하트 어디 포인 어디에서 할게요? 저 하트 하기 다다르게 했잖아 우리. 내게 제일 빠. 진우 하트가 제일 제일 어려워. 정말 어려워. 제게 제일 빠. 뭐야? 선물 하트. 내 거다. 우리 검은 색깔 보셨는데. 어, 정수 하트 다 보셨대요. 이게 제일 맛있어. 지금 정훈이 하트날에 녹았음. 왜? 지금 왕하트 했어? 점프하트. 지금 점프하트 했어요. 난 그래서 그때 처음에 보고 한번 놀랬어.
갑자기 점프를 하길래. 아, 그 매니저님께서 너 점프밖에 안 보였다 이러시길래 딱 보니까 진짜 점프밖에 안 보였는가? 아니, 점프에서 머리를 손을 어. 되게 한 명이 툭 튀어 올라왔어. 하트 원래 날리려고 날린 거냐고 물어봤어. 막방이잖아요. 막방대에 맞아 다 하트 날리니까. 저희 발칙하기 때도 하트 날렸었는데. 아 근데 제가 틀리긴 했는데. 근데 나는 내 파트가 이게... 네. 나 진짜 하트 날렸는데 그게. 내 파트가 되게 서정적이고 좀 잔 되게 다운. 아 그 파트야 그 파트 도지 형 진짜 잘 모르는데. 아 아 아 그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 어 말해 말해. 말해. 어빈이 어디 있는 건데 지금? 어 어빈이 아까 왼쪽에 앉았는데 오른쪽 왼쪽에 저 없는데? 말해 말해. 제가 처음에 난 너만 보고 이제야 나서며 아직까지 못했던 말 아주 중요한 말할 때 뭔가 하트를 하고 싶은데 중요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우스꽝스러운 거야. 그리고 2절 때도 딱히 막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겨우겨 했어. 어디에? 그래서 하트가 잘 안 보였어. 아 그래서 아 맞아 그게 카메라가 줌이 빠지고 있는 상태였어서. 아 맞아 진짜 내 파트에 하트 절대 못해. 슬픈 가사인데 뭔가 내 막방에 그게 매력이지 뭐 이런 데잖아. 진짜 너만 본다 이게. 아니 가면 가면 잘 따뜻한 데잖아. 가면 잘 따뜻하고 나는 그래서 했어. 근데 아, 그게 카메라가 멀리 잡았어. 나지고 있었어. 아 저 막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랬는데 막 카메라 잘못이다? 우리 다음에 무대 못 나가는 거야.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제가 엎어졌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아, 원래 간식들이 제가 빨리 꺼져. 그래서 그게 되나 보다. 이건 뭐야? 저 같은 거. 찹쌀 결혼 준비하더라. 찹쌀 하나. 500원입니다. 혁이 아무나 결혼 안 해줍니다. 이거 어쩔 줄 알았네. 정신이 들었어. 레이즈는 한 달 동안 언제가 제일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웨이 활동이 하면서 무대 중이야. 어 궁금하다. 웨이 아 웨이즈는 무슨 무대가 언제가 제일 좋았는지 되게 기억이 남아요. 저 나이로 같았어요. 저 그냥 안 부른대요. 나 여기 하미열 자꾸 팔뚝 살기를 살이랑 하는데 어떻게? 어때? 어때 어때?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정훈아. 부드러워? 정훈아 너 살 맞대는 거 좋아. 너 화랑보? 화랑보. 화랑. 상처가 한몫했지. 저번 주 인기가요. 인기가요 때 뭐 입었어? 아 좋았어. 그걸 어떻게 골라? 수트. 저희 수트 입었어. 그걸 어떻게 고르냐. 영통에서 저희 애교 부릴 때가 제일 재밌대요. 오늘이요? 오늘? 몰라. 영통에서 애교 부릴 때? 좋지. 진짜 재밌었어. 근데 사실 재밌긴 재밌었어. 옆 사람 걸 보는 게 더 재밌어 사실. 아니 아니 근데 되게 반응 제가 막 이거 여러 막 준비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레이저 여러분들이 그런 약간 그런 거 준비해 오시잖아요. 상황 같은 거. 저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레이저 분은 아 나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막 이랬어.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멋스. 나만 재밌었나 봐. 어떤 게? 반응이 시원찮네. 재밌었어. 맞아. 와우. 갑자기 상황극 하는 게. 설마 나 이스터 에그 하나 찾아냈어. 이스터 에그? 이거 파란 색깔 하트 우리 파란 장미라서 해주신 건가? 우와 우와 대박. 와. 내가 찾았어 내가 찾았어. 대박. 근데 이게 이스터 에그 이거 일단 수고해서 해준 빨리 이런 이스터 에그 혹시 이거 우리 이행하려서 이행하려고 저거 봐봐 여기 하트가 빨간색이 좀 이거 빵이 이제 막방이라서 그런 거. 어 이거 오늘 막방이어서 이거 해주신 거. 그래서 빵을 준비해주신 거라고? 근데 아, 진우 너 진우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해 빵은. 너 진우 나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해 진짜 우리. 아 그날은 진우가 왕이잖아. 맞아. 그날 진우가 마음에 안 들면은 해버릴 수도 있어. 맞아. 다 얘기했어요. 눈물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 진짜로. 지영 재미알기가 어떻게 소리 내는지 한번 해보래. 맞아. 와 진짜 궁금하긴 해. 해야 되는 거죠. 아, 말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말 안 들면 연습해 와야 돼? 개념이 울음소리를? 무슨 소리?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진짜 저거 뭐라더라? 낙타가 어떻게 온지 궁금해? 어, 낙타가 또 궁금하지. 그래서 아 그러네. 내가 아직 같이 안 해봤구나. 개멸기 친구 어떻게 울어요? 모른다. 모른다.
상상 그거 아니야? 상상력의 상상력. 골룸 아니야? 어, 나 그거 잘 따라할 수 있어. 데뷔할게. 뭐야? 아니 아니 골룸 골룸. 해봐 해봐. 오, 저 저래. 오. 나도 생겼다. 또 근데 이거 혹시 개인 게 없어? 안 웃기잖아. 어, 아 웃기잖아. 저 솔직하게. 저 아 근데 저 이제 공백기 동안 많이 연구하려고. 저 맹구 잘 따라해. 쩡. 근데 이거를 똥잎 뻥. 아껴뒀다가. 어 나 있어. 뭐요? 나 어빈이 잘 따라해. 해봐. 사각들. 어빈이 개인기 맞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괜찮은 거야? 모르겠어. 왜 그래? 많이 잘하시더라. 자꾸 내 자존심을 건드려요. 왜? 좋으니까 그렇지. 안 들렸어 방금. 도깨비라고 했네. 도깨비라고 하지. 아 이거 리스트에 제가 만들어야 돼. 여보라고 부분 오버늪을 마박바방 두고 데베게베 데베게베 스부구보 헤베스버 여보 지빈자가 히빈드브라고 하는 데베인데베 뭐? 웃겨벼? 지빈누구야벼 웃겨벼? 지누야 웃겨? 어, 저 이거 통역은 잘해. 도깨비세요 여러분들. 통역 진짜 잘해. 아저씨 둘이 콤비하면 일단 아저씨 나 통역 간절히 빌면 콤비 간절히 빌면 어느 마음 약하시니 듣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 아직 한 번 안 왔어. 그거 아니야. 그것도 아저씨. 아저씨. 역시는 도깨비로 가자. 도깨비. 나한테 도깨비 아저씨가 한 명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럼 잡아. 그럼 나도 단풍국도 막 가고. 그치. 나 안 봤어요. 그럼 나 좋은 집에도 막. 나 도깨비 안 봤어. 도깨비 본 사람 있어요? 많이 봤을 걸? 있을 수도 있어. 너가 만났던 사람 중에 도깨비가 한 명쯤 있어. 아, 그 진짜 도깨비를 봤다는 얘기야. 아니, 근데 원래 도깨비들은 이런 데 서려 있어요. 에? 도깨비는 원래 물건들이 서려 있어. 에이. 아니야, 진짜야. 아니에요. 맹구처럼 도깨비인 걸 숨기고 있다고요. 이 안에 있을 것 같아. 봐봐요. 여기 개비야. 개비야. 아니, 진짜로 봐. 아, 있다. 손 든다. 여기가. 저거야. 개비야, 여기가. 영화 심각하게 안 봤어? 그 어떤 물건에 있는 그 영혼이 성주신 같은 거. 어 그럼 그런 것들이 도깨비인 거예요. 진짜야. 우리 이거는 넘어가고. 네. 왜 넘어가? 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나바주궁에베 우구리디 데베베베 데사바 하말 때베 도보깨비 비디어버 자바라바느블 레베이비즈 저버라방 도보깨비 비디어버로고 어뭐 데베베베 레코레베베 남자가 쓸 것 같아. 처음 보시는 분. 도깨비어 잘하는 레이즈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도깨비어로 대화했으면 좋겠다. 어 맞아. 처음 보시는 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뭐야? 같아. 나바도 뭐 외계 자발해배. 저 그런 거야? 나바도 뭐 외계 자발해배. 나도 외계 잘해? 외계인어? 아니 외계인어네. 도깨비어 잘해. 귀신어도 있잖아요. 아산녀샹 이시체사나사 외계 귀신어는 어떡해요? 어? 귀신 좀 어떻게 해? 도깨비는 왜 안 무서워? 이거 도깨비 무시해? 우리 최근에 귀신 본 사람 없잖아. 귀신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아 귀신 본 사람 없어. 귀신 본 사람 좀 풀어. 정중이잖아. 너 말 진짜 그렇게. 안 돼 레이즈 무서워하셔서 귀신 본 사람 없어? 야 이거 뭐야? 안 돼 레이즈 귀신 무서워해서 이러다가 갑자기 귀신 본 사람 물어. 나발을 뭐야 뭐했어? 이름 썼어. 우리 활동 끝났으니까 활동에 가는 걸 얘기해볼까요? 해보자. 하연아 활동 중에 저희 점심 식사 오잖아요. 점심 식사가 너무 엄청 맛있었어. 자 저거 보이나? 아 맞아 TMI였어. 점심 식사가 엄청 맛있었어. 그렇지 마. 그렇게 안 써도 돼. 아 그래? 근데 여기 뭐 있었냐면은 졸업은 잘 안 보네. 초등학생들이래요. 거기. 하하 이. 메이크업 받을 때 가장 자는 멤버. 어 라온이 형이요. 뭐 할 때? 메이크업 받을 때. 맞아요. 근데 누가 머리 만지고 얼굴 만지면 안 졸려요 여러분은? 어 너무 졸려. 저는 졸려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졸린 장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택시고 하나가 미용실이에요. 나는 그거 귀 입어주면은 잠자는 나도 그거 입어주면
아니 저 그거 말고 이거 봐 연봉 같은 거나 흡입기로 흡입기 뭐라 도깨비 도깨비온 줄 알았어 흡입기 그리고 그 약간 미용실에서 들리는 그 약간 ASMR 중에 사람을 졸리게 하는 거 아 맞아 반복되는 소리들 맞아 그런 거 그냥 그 드라이기가 따뜻해가지고 맞아 그 겨울에 되게 포근해지지 않냐? 어, 아니 샵에서 졸린 거 약간 겨울에 샵 가면은 추우니까 몸 안에다가 드라이기 해주신다 따뜻해지 아 맞아 아 진짜요? 출근하는데 제일 오래 걸리는 멤버 정훈이요 정훈이요 어 얘요 근데 출근할 때가 아니라 어디 막 이동할 때 항상 마지막으로 나와요 항상 마지막 뭐지 뭐 문을 잠그고는 데는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오늘도 사무실 올라갈 때 정훈이 기다리다가 멤버들이 먼저 갔어요 맞아 방금도 너 방금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렌즈통 아 렌즈통이 내게 안 보여가지고 정훈이 왜 이렇게 느리냐고 여쭤보시네요 스키드 뭐했어 I listen to it every day. It's a good song. Thank you. Yo. Thank you, my owner. 카메라. 어울리네. 카메라를 받으라고 댓글도 봐야 되고. 정훈이 나의 달기 되고 싶어? 규현이는 자다가 라온이가 있나요? 그 무슨 의미죠? 응? 규현이는 자다가 일어날 라온이가 되는 거. 아. 그렇죠 아무래도. 라온이가 출근했냐 이건가? 집계사장이라서 내린 거네. 맞네. 짓는 게 우리. 나 아까 이렇게 콜라 먹고 있었는데 레지 얼른 혼났어 바로. 고바토 집계사장. 아 레지 최고. 계속 혼내주세요. 계속 혼내주세요. 훈이도 영어해 줘. 헬로부터 시작. 아 정말 잘했습니다. 아 하이. 땡큐. 정말 왜 그 왜 안 나냐. 드롤리. 드롤리는 아니죠. 드롤리. 아니 이게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왜 우리 팀이 트롤리 트롤리 하냐면 트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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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면 이제 재미나죠. 저희가 영어 인터뷰를 준비할 때 이제 리액션 같은 거를 이제 했을 때 주변에서 해야 되는 게 이제 굿 트롤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우랑 권인 이제 트롤리 트롤리 그래서 그 젤리 이름을 얘기하고 막 네 트롤리 오 마이 갓 맞어 굿굿굿 맞아 굿 전도제 활동 미쳤음 도깨비 같은 것이 있어요 피해 어디? 어떤 거예요? 저 납치해서 거기 들어가서 제가 신고 안 할게요 어디? 그곳 응? 어? 응? 도깨비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권에도 그러니까 영어에도 도깨비어 같은 게 있대요 어 진짜요? 피해 랭귀지야 오모바바 이디가바 데베바바 토보자벌리비 토보자벌리비야? 오마바 이디가바 웨이곡 중에서 어느 곡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웨이곡 중에서 아 웨이 전 내가 너의 꽃이 되어줄게 전 아무래도 정훈이의 혼인이 제일 많이 들어요 아 That's Break 아니야 나 혼이 제일 많이 들었어 와 형수님 많이 들어 혼이 제일 들어간 지수 파트 그치 아, 당연히 저는 댄부 왜냐면 진짜 그때 되게 몸 혼자 되게 감명도 깊게 받고 나 댄부 갑자기 새벽에 자고 싶으면 불컥 열려 형 혹시 댄브 안무 짜도 저희가 짤까요? 짜도 돼요? 도와주세요 좋지? 괜찮아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나는 이미 짜져 있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또 하면서 맞고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새벽 11시부터 새벽 4시 새벽 11시 언제요? 저는 11시 새벽 4시까지 했지 또 다른 사람 난 이거 이렇게 탕추 이렇게 일어나서 딱 잡는 거 아~ 인트로에 아~ 모자 먹었던 거 저요? 어. 저 위에 구름 잡아요. 구름 잡는 아 진짜? 오! 요즘 구름이 난 그런 게 있어. 모기 잡는데. 구름이 맞아. 이 자식. 그래서 이거 나도 이제 모기 잡는 거야. 아. 그래서 그거구나. 또 웨이 안무 때 스무 살이 넘어가는 정훈이 부분이 어디야? 어, 야 그거 아닐까? 니러 웨이 한 달려 넘어 다 같이 했을 때 아 뭔지 모르겠어 거기 아닐까? You're so beautiful 거기 폭죽 터지고 싶대요 와 진짜 근데 저희가 원하고 있었어요 아 이제 와서 끝났으니까 했잖아 앞에 이렇게 나오고 하지 않았나? 한 번 있지 않았어? 위에 한 번 아 불을? 불 아니 이 폭죽 폭죽 어? 꽃가루? 꽃가루 터지지 않았나? 여기서 한 거 아니야 여기서 했었는데 우리 여기서 했었어 근데 기억이 안 나 그 꽃가루 날리는 거 같아
블라키오겠네요. 크리스마스 꽃가루 맞아. 막 여기 막 몸 안에 들어가고. 나는 일선 이가지 파트 잘 뭐야 넘어가는 거. 그 팀에서 사람 꺼내는 거. 아, 예, 네, 파트 넘어가는 거. 일선 니가랑 정훈이랑 교훈이랑 딱 이렇게 마무리를. 아, 진짜. 아, 거의 멋있지. 근데 나는 아무래도 그래도 제일 킬링은 어빈 파트죠. 어, 맞아. 그거 하려고 되게 해주시고. 딴 거 여기다. 아, 그 어빈이가 마법 쓰는 부분이 진짜 멋있지 않아? 저희가 진짜 많이 공들인 부분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진짜 N의 엠바그를 거기를 뚫려서 멤버들이 다 그 사다리로 돌잖아요. 이게 따라가라고. 그게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안 영상 봤을 때 그 파트가 제일 멋있게 기억이 나요. 맞아. 맞아. 그 딱 어빈이가 지는 거 어빈이가 빵 쳐서 맞아. 와, 처음이셨네. 와, 맞다. 그 파트 진짜 시안 봤을 때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그럼 되게 기분 좋아했잖아요. 아니 근데 난 걱정됐어. 내가 그 저걸 잘 살릴 수 있을까? 너무 잘 했잖아. 맞아. 그리고 막 저 이제 디테일 잡을 때 이게 막 좀 쭉쭉 넘어가다 보면 정훈이가 맨날 형 여기 한 번만 더 해볼까? 여기 좀 디테일로 더 잡을까? 맞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막 그 어빈이랑 진우랑 연결해주는 원래 길이 되게 좁았는데 저희가 동작을 정훈이 좀 바꿔서 되게 더 넓어질 수 있게 막 바꾸고. 아, 맞아. 되게 많이 공을 들이. 그 덕분에 제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건한 자켓 벗어달래요. 싫으면 불꽃 해달라고 해서 내가 불꽃 해줬어. 다시 활동한다면 블룸 발칙하게 왜? 블룸. 나 발칙하게. 나도 발칙하게. 아. 난 블룸 하고 싶어. 왜 블룸 들어가면 발칙하게 다시 하는 거야? 왜 다시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 하나만 신나는. 제 파트 제일 좋아하신대요. 이런. 나 몰라. 감사해요. 역시 짱. 다들 머리 올린 게 좋아요? 아니면 덕분 게 좋아요? 저 덕분 거요. 나는 적당히 살짝 까져 있는 거. 이 정도? 그 정도? 여기 나 괜찮다. 포인트는 여기네.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응? 아 덮은 게 좋은지 깐 게 좋은지? 나 진짜 이거 시술로 써. 나 적당히 오늘 같은 거. 봐봐. 나 오늘 거의 덮었네. 교진이 형 기준에서 덮은 아니 근데 나 이해할 수 없어. 다 덮어놓고 깜깜이라고 그래. 덮었네. 야 진이 형은 뭐랄까 오픈이라고 너는 약간, 약간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아무리요. 아니 다른 멤버들 이렇게 하면 깜거래요. 깜거죠. 저녁에 덮은 거거든요. 미안해. 열었잖아 이마 보면. 근데 진짜 이렇게 아예 이렇게 깐 적도 있으니까. 교진이 형은 저까지 오픈하지 거의. 제발 이렇게. 도진이 약간 완깐 이마 안 답답하겠다. 어, 맞아. 그래서 화장할 때 샷샘들이 되게 타격감 좋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마를 이렇게 시원하게 찢으시니 칠 일이 많이 없긴 하겠다. 레게 머리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오 해보고 싶어. 어? 근데 그거 머리 길이 어 근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다. 머리 길이 아, 그 머리 감으면 안 된다. 그래, 진짜로? 그 칫솔로 딱 어 그럼 도진이 형 머리 두 개 해야겠다. 진짜로? 진짜야? 아, 맞아. 그래. 나 도지형을 거리두기 할게. 나 도지형 방에 들고 있을게. 제 입이 누가 나오는데. 말까지는 몰라. 안 듣는 사람 있으면 바로 이렇게. 근데 하지는 말자고 하시네. 오늘 멋있겠다. 오늘 멋있을 것 같아. 헤어맨 헤어맨도 참. 선배님들이 많이 하잖아. 잠깐만 이거 레이스 완강한데요? 반대 의지가? 근데 하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게 잡아야겠지. 레게 레게 머리 할 생각 있어? 어? 자? 왜? 레게 머리 봤어? 나 봐 댓글에 그 달린 것 같아. 한 번만 더 하면 탈석이야. 그 장발 해보고 싶으신 분? 나 아 진짜? 어디까지? 장발 어디까지? 단발 정도까지? 어디든 무조건 장발. 허리까지 내려요? 허리 상관없어. 아니 무슨 걷다 걸려 넘어져. 추우면 그 머리카락을 싸서 자도 되겠다. 어디서 잘 써줄까? 둘러가지고. 둘이 아니라 둘이 형 추우면 막 머리카락 있어. 목도리도 절대 피고 나쁜 짓이야. 장발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결사 반대 중. 정말 싫어하지. 그래 나 장발 보면 도분질 도분질. 장발 삭발은 어때요 그럼? 장발 위에서 삭발. 와 장발. 너 삭발. 밸런스 게임. 나 진짜 삭발. 나 장발. 지금 삭발 어디까지 장발이야? 아 나 장발. 아 근데 이거 한 사람 한 명 잡아야죠. 그냥 이렇게 그럼 해서. 규현이 형 장발 vs 삭발 하나 둘 셋.
아 내가 고르라고? 아니 아, 레이즈분들이 아 왜 그래? 장발 상발 둘 중에 하나 꼭 골라야 돼요. 야 레이 좀 화났어. 둘 다 싫어.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아, 당신은 아이돌이야 이러면서 장발 하루 하고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대요. 장발 차라리 장발. 얘들아 아니야. 하나는 어쨌든 해야 돼. 규현이 삭발.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규현이 삭발이라는데요? 어빈인 장발 삭발. 하나 둘 셋. 아 레이즈 이런 반응이 없어. 어빈 근데 은근 삭발처럼. 아 어빈 삭발처럼 왠지 모르겠어. 너네 인성 문제 있냐? 왠지 모르겠어. 인성 문제 있어. 근데 어빈 삭발하면 장발 이쁜 거 같대요. 변발은 안 되나요? 뭐라고요? 변발? 변발 변발. 그게 뭐야? 아 웃겨. 이거 보여줄게. 그 엄청 이마가 까져 있고. 아 여기만 머리 하나 있지. 뒤에만. 아 난 족발. 갑파 같은 거? 아 진짜 아니야. 갑파 같은 거. 간 많이 떨어지는. 빨리 변발. 삭발 정말 다 레이저 하신다고 절대 안 된다. 변발? 갑파쿠 머리 어떠냐고 하시는데. 그게 뭐야? 자그 여기 지금 네 글자가 저에게 괜찮은데 장난 그만. 장난 그만이에요. 장난하지 말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난, 절대 할 일 없어요. 난 너희가 어떤 모습이라도 좋아. 진짜요? 거짓말하지 마요. 저희 나온 경우 삭발 장발 변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와, 난 반만 미라이다. 이대. 아 맞아. 설명 딱 잘해주셨다. 황비용 머리가 변발. 그러면은 반삭을 하는데 옆에 밀기 앞에 밀기. 와, 다 옆에. 옆에 아, 반삭이니까. 아, 반삭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민두 여기 아. 이렇게 할지 아니면 이렇게 할지. 나는 이렇게 밀고 이렇게 더 이렇게 밀 이렇게 치울래. 아, 이동식 이게 이렇게 밀어서 이쪽. 난 이렇게 밀래. 보정일 것 같은데. 뒤에만 밀어. 레이즈 여러분들이 지금 극대 노를 하고 계시니까. 레이즈 안 돼. 차라리 나는 걸 쓰지 말래. 차라리 옆에 밀이라고 하셔. 제발 그만. 알겠어. 오케이. 안 할게. 안 할게요 여러분. 저희도 죄송해요. 저희에게 사회적 체면을. 저희도 평범한 머리 좋아. 가요 신사. 하자고? 아니야, 한번 머리 좋아해. 외이어 활동 때 의상 제일 좋았던 거. 나는 어, 그거. 어 뭔지 알아. 그때 국화 때 입은 하네스. 나 음중 때 가죽 하네스. 나는 인기가요 때 입은 그 볼로 타이의 베레모. 그리고 어 나 오늘 의상도 좋아요. 이번 인기가 좋았지. 저 오늘 의상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오늘. 나도 오늘. 나는 컴백 의상. 아. 불편님. 야님 좋았지. 삼학과에 대한 엄청 오래된 거 같다. 그러네. 벌써 한 달 전이야. 어, 야. 한 달 오늘이다. 한 달 전 오늘. 딱이요? 아니 하루 더. 진짜요? 구치를 왜 팔을 나눠가지는지 알려달라. 아 저희 남편도 그 얘기해서 맞아요. 항상 나 왼팔. 이렇게 이렇게 세트. 그러면 봐봐.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가 제가 나 왼팔, 나 네. 오른팔 이렇게 하고. 아 진짜로. 신기하다. 웃기네. 이거 봐. 이거 뭐야? 머리 괜찮아. 샴. 옛날 RPG 같은 거에 머리 두 개 달린 어, 거인 같은 거 있잖아요. 오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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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두 개 달린. 아 부실 시간이야. 아 뭐지? 아 뭐야. 머리 두 개 달린 개 이름이 뭐지? 캐러베러스. 세 개 달린 거 아니야? 캐러베러스. 무슨 다 모르겠어. 머리가 두 개 달린 개. 방송. 아니 세 개짜리. 무슨 두. 어 어떻게 알았지? 우리 방송국에서 길이는 거? 두 개랑? 아니? 어? 우리 방송국에서 길이는 한번 이뤘었잖아. 옛날에 저번 주 유행 때. 어 맞아. 아 맞아 저번 주 유행. 저번 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일 뭐야 들어가는 가는 길이 바뀌었어요. 이게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시작하고 나로 끝나는 그 전염병 때문에 도착하는 길이 바뀌어서 한 번은 매니저님이랑 가고 한 번은 저희 길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려갖고 다른 아티스트 매니저님 뒤를 따라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부탁드려요. 혹시 저희 좀 길을 잃어주실 수 있나요? 지하주차 잠깐만 엄청 웃으시면서 데려다주셔갖고 같이 갔었어요. 어떤 분이 엔딩 요정 안 하시는 사람도 엔딩 그거 해달래요. 누구? 한번 해보면 안 돼. 하민 도진 어빈인가? 무슨 버전을 해야 돼? 큐티 섹시 소화에 다르죠 사실. 이상되잖아요. 저희 다 연세 아까 진짜. 전 썸네일에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맞아 맞아. 그렇게 해줘. 한번 해줘. 형만의 그니까 어쩜 엔딩. 아니 나 오늘 갑자기 스타일로 한 거잖아요. 맞아. 카메라 리허설 깜짝 놀랐는데 똑같이 할 것 같아.
난 조용히 따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나로의 이제는 너와 함께 our way. 이걸로 비야 아마 땀 흘려야 되는데 땀 흘려. 물 부어 물 부어. 콜라 부어줄까요? 열심히. 아 그날 그날. 오. 오, 멋있게 나왔어. 멋있어. 근데 이게 그게 있어. 엔딩 요정을 하려면은 막 뭐지? 쌤들이나 팁을 주시는 게 입을 이렇게 해라면 안 된대. 왜냐면 안 할 수가 없어. 진짜. 아 맞아. 이게 안, 안 벌릴 안 해보려고 했는데. 안 그러면 터져. 진짜 그게 안 들려.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지잖아.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이거 핑 돌던데. 맞아 맞아. 조금 이상하게 나올래 기절할래 두 개 중에 하나. 기절이 된다. 조금 이상하게 나와야지. 한민도 해볼래? 다녀오세요. 아 맞아 나 나와. 근데 저희는 사실 위치상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 뒤쪽으로. 나 그냥 가끔 가다가 뒤에 살짝 보이면 아니요? 우리 풀샷으로 잡고도 잘 알고 있어. 언니 왜? 오 멋있어. 나 잠깐만. 가자 맨 팔 근육. 팔 근육까지 보여주세요. 너 너희 팔 보여줘. 함께 할게요. 왜? 오, 왜 웃어요? 너무 멋있어서. 어, 진짜 놀리는 것 같아. 진짜 멋있어서. 어비도 어비도. 잘했어요. 왜 이렇게 헬마이가 너무 쏘는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 왜 웃었냐면 하민이 형이 너무 리얼하게 이런 게 몸까지 하고 지금 진짜인 줄 알았지. 어비 차례 어비 차례. 그래? 그래? 다녀오세요 형. 어비 없어. 근데 어비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는데. 저 엔딩 요정 발칙하게 때 한 번. 그때 나 나갔는지 모르고 혼자 카메라 그냥 보고 있다. 아, 어? 나 어? 그때 지금 스펙크 같은 거 같아. 나 지금 엔딩 사실 제일 마음에 들어. 진짜 너무 좋아. 쑥 들어가자.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가볼게 한번. 여기서 보니까 여기 이거 보이는 거 알았어. 잘했다. 그쵸? 화났는데? 아아아아! 아, 링크까지? 절대 웨이가 끝날 때 이런 얼굴들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 절대 안 되죠. 진짜 절대. 살기도 바빠. 진짜 너무 살기도 바빠. 난 진짜 근데 지훈 엔딩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다. 너무 귀엽다. 그거 쓴 게 싹 순자리 같아. 순자리 같아. 응가 왜 근데. Thank you very much. That's good. 더 멋있게. 지금 빵에 낙서한다고요? 보여드려봐 무슨 빵이 맛있는 맛. 저거 뭐야? 진짜 낙서하고 있었어? 한 명이 다 다녀옵시다. 어디요? 레이지가 원하고 있어. 어디요? 권이 가 오늘. 저기 권이 약간 원조. 여기 오늘 무슨 고예요? 제가 위켄 고요. 네. 아. 네, 오케이. 아. 왜 무슨 매... 거야? 어? 아하. 아, 아, 진짜 고등학교 이름 말한 거야? 뇌화? 뇌화고등이 뭐야? 이제는 왜 위가로 왜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our way. 오늘 버전으로 해야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오늘 버전? 두 명 이상 부위에 마스크 써야 된다는데. 왜? 진짜로? 난 몰라. 아닐 텐데. 진짜예요? 아니. 뭐야? 선배님 훈련하는 거 아니야? 선배님들이 한번 그. 아니 아니야. 살짝 돌아보고. 안녕하세요. 정원씨. 돌아보고 올까? 자, 갔다 올게. 갑자기 훈련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매진이 말씀해 주셨겠죠. 야 이거 나간 게 굉장히. 아 나 웃기게 하고 싶다. 힘들다. 준비 할게. 어떻게 하려고? 아니 네. 아니 웃기게 하고 싶은데 웃기게 할까? 웃기게 안 할까? 10명 이상이네. 불러줘. 어떻게 봐요? 불러주세요 여러분. 기분 좋게 먹어요 기다려요. 안녕 회 주먹에 잡혀. 같은 생각한 거 아니야? 다른 걸 불러주세요. 블루 매직 내가 같이 웃겠어. 그거 뭐죠? 웃고 있어. 스타라이드 엔딩 어떻게 해요? 기억이 안 나. 무릎을 꿇고 이거 이제 위에 그려본다. 진짜 불러줘. 진짜 모르겠어. 계속 걸어. 뭐냐 이거? 가주세요. 오케이. Got away.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our way. 다음 분 누가 남았어? 누가 진우? 아 규현이 형. 어 나 풀곡 다 했다 우리 지금 곡.
우리 누나 누나 왜 이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어, 뭐야? 웃어도 그건 줄 알았어. 뒤지. 왜 이렇게 부었지? 차에서 너무 잘 자면서였나? 불러주세요. 잠깐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부딪히지. 불러주세요. 야, 불러주세요. 자, 잠깐만 이제 좀만. 오케이. 5, 6, 7. 그대. 죄송합니다. 괜찮아? 죄송합니다. 방백 엔딩 뭐예요? 죄송한데. 블루는 왜? 그거 뭐예요? 빰빰빰빰 하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끝났지. 맞아. 블루는 뭐야? 블루. 아, 오케이다. 영원히 너한테 이거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블루. 오케이, 셋. 내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Our way. 그만 자신규. 어? 아, 퇴장까지. 진우 수다 가자. 규현이 형이 저 퇴장 보니까 갑자기 옛날 블룸 때가 생각나서. 진우 그냥 가도 되잖아. 그럼 어떻게 나와? 저 형 나가. 편안하게. 슬슬 배고파졌는데? 편하게 나가시면. 근데 아까부터 어떤 분이 날 닭이 된다면 영원히 행복할 거래요. 제가 닭? 뭐지? 닭이 뭘지 맞춰보자. 자, 불러주세요. 네? 나이 치킨이 되나요? 영원히 너와 함께. 코에 뭘 하는 거야 너? Seven away. 뭐야, 안 해? 뭐야, 안 해? 뭐야, 안 해? 뭐라 했잖아요 방금. Seven away. 아, 왜? 세븐의 인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Our way. 숨어. 야, 내가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어떻게 이어는 거야? 재밌다. 지금 피어싱 장난 해달래. 그대로 피어싱 한번 잘하고. 아, 이거요? 이거 우리 피어싱 못 꼈는데 한번. 오, 잘 한번 해봐. 아, 내려와서? 아니. 귀찮게 하지 말래. 내려가서? 굳이 귀찮게 하지 말래. Baby. 후. 어, 지금 좋다. 후, 오늘 끝났구나. 우리 엄마 원픽 여기. 저거 목걸이 잡고 있다고. 앞에 나가서 빨리 해줘 내려가서. 어여 뭐 세 개나 쳤네. 근데 공주병 포즈가 뭐길래. 맞아. 계속 요즘 뭐지? 예쁜 포즈를 하는 거 아니야? 아, 예쁜 포즈. 근데 공주병이요. 그러게, 해봐 너. 한 명씩 해보자. 그럼 한 명씩 예쁜 포즈 해보지? 그건 아닌데, 기분 안 좋을 때 하면 좋아지는 포즈. 저거였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이 포즈를 하세요. 아, 어울려 보고. 기분 나빠지네. 기분 너무 나빠졌는데요 지금? 아, 얘 거울을 안 봤는데. 거울을 안 봤어. 거울 봤어요. 거울만? 거울처럼. 일어나서요. 일어나서요. 아니, 다리가 안 돼 있잖아. 아, 화 더 났는데요? 어, 근데 시리얼 먹을 때 시리얼 먹을 때? 시리얼 먹을 때 우유를 먼저 구워요? 아니면 시리얼을 먼저 시리얼. 구워요? 시리얼? 어? 당연한 거. 아, 다를 수도 있지. 다를 수도 있지. 난 우유 먼저 넣는 거 같은데? 나 시리얼. 아니, 그게 우유 먼저 넣으면 시리얼 위로 둥둥 떠. 시리얼. 그래서 많이 못 넣어. 아, 맞아. 저는 어차피 두 시간 있다 먹어가지고 다 가라앉던데. 아, 그건 맞아. 아, 근데 애초에 많이 못 넣잖아. 또 2야, 2. 또 2랑 4 들어가는 숫자 말했잖아. 모든 숫자 얘기할때 왜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 이해동아. 옛날 진짜 너무 많은데 이해 못했어. 아니, 그러니까 막 숫자 뭐 몇 분 몇 시간 할때 무조건 2시간이나 420시간? 420시간 뭐 240시간 하는 거지. 무조건 4시간이야. 시리얼 바삭파 눈물파. 저 완전 바삭파. 저 바삭파로 바꿨어요. 입천장 다 까질 듯한 바삭파. 저도 나 원래 눈누파였거든요. 눈누파 별로 안 좋아. 저렇게 주면 나 눈누파. 저는 시리얼 제정신을 못할 때까지 냅둔다 여러분.
고무룸을 살려주세요. 아 진짜 나왔어. 왜 이렇게 미역을 만들어요. 만들어요. 미역을 왜? 넉넉한 게 왜? 그래서 넉넉 먹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양궁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래 오지잖아. 오래 오지 안 넉넉해도 되는 맞아. 그래도 시간을 뜨는 시간도 안 넉넉해도 돼. 애가 자존심 세. 절대 누가 이기나 보자. 근데 우리 집은 그 눈높아 형이 막 파밍이야. 원래 나도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눅눅파는 눅눅하게 먹으면은 그 우유가 맛이 있어져. 맞아, 그 우유랑 같이 먹으면은 뭔가 맛 좋아. 근데 아니, 그게 그걸 한번 먹고 한번 먹으면 바삭파는 별로 안 그 우유에 안 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먹어야 돼. 나는 아니죠. 애초에 바삭한 상태에서 먹는데 먹다 보면 눅눅해. 그건 형. 그건 형. 이제 맛 먹는 게 느리니까. 그건 그럴만해요. 그럼 두개먹으면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나는 흰우유 맛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눅눅하게 먹나 봐. 아 죄송합니다. 먹으라고. 죄송합니다. 양곤 목소리 좋다 뭐야 갑자기. 뜬금없어. 제이키는 목소리 좋다 뭐야 갑자기? 아니 눅눅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 그럴 리 없어요. 저희 멤버들 저는 감자튀김. 감자? 감자튀김 이런 거 먹어요? 감자튀김은 저랑 정훈이랑 칼이랑 뭐야? 칼이랑 나랑 똑같아. 칼 찾아야 칼 똑같아. 감자튀김은 조금에서 바삭한 거. 소금이랑 싸워서 완전히 소금만 되는 진 감자튀김 맛있어. 이렇게 완전 거의 죽어가는 감자튀김. 그 친구 살려주는 마음으로. 왜? 나는 감자튀김 소금에 절어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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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튀김은 짠맛은 야 왜니 해준대 눈치를 좀 봐. 왜? 아니 감자튀김 바삭하게 먹는 거잖아. 왜요? 왜요? 너 흐물한 거 좋아해 정훈아? 몰랐어? 왜요? 정훈이가 흔들면 감자튀김 정훈이 흔들어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죠. 소화가 잘 돼서 그래. 맞아 감자튀김은 겉바속 쪽이지. 오 솔직히 원래 튀김이 겉바속 쪽이어야지. 그거 맞긴 한데. 맞네. 맞네. 뭐든지 바삭이지. 눅눅한 거 좋아하면 감자 삶아 먹든가. 삶아 먹든가. 감자 살 맛있어. 맞아 맛있어. 감자 튀김 최애가 어디세요? 저는 맥도날드. 나 무조건 맥도날드. 난 파파이스. 나 맘스터치. 나는 그 맘스터치랑 파파이스랑 봤죠. 맞아 맞아. 나 맥도날드 아니면 맘스터치. 이거 두꺼운 감튀김. 와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구나. 그럼 저도 먹어줘. 아 무시한 건 아닌데. 그래서 감튀 먹으면 정말 매달 나 이렇게 바로 개먼처럼 찾아. 예예예 이러고 하나씩 빼는. 어 그러면은 그 뭐지 감자튀김 간 나온 거 아니면은 나온 지 좀 된 거. 무조건 간 나온 거. 그건 반반 반반대 쪽에 뜨거운 거. 그 근데 간 나온 거는 흐물흐물한 거 없잖아. 그러게. 저희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저희가 어불성설이. 아 그렇네. 저희가 재밌는 게 저희가. 뭐 감자튀김 시키면 7명이다 보니까 감튀 양이 모자라시니까 새로 튀기시거든요. 저분께서 그래서 항상 뜨거운 걸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감튀 양이 모자라시니 한 번씩 맞아 맘터 감튀 JMT예요. 근데 나는 소금 안 뿌린 상태에서 나오는 감자튀김 케첩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저 케첩 안 찍은 거야 감튀. 나도 케첩 맞아 이거 감튀 케첩 찍는 거 안 찍는 거 얘 절대 저는 안 찍어. 얘 없으면 못 먹어. 나도 없으면 안 찍어. 내가 그 피자 그 수준이야. 그 갈릭 피자스? 응 그거. 나는 절대 안 찍어 먹는데. 나도 진짜 안 찍어. 왜냐 감튀 맛이 좋아. 나 또 먹는 거 아니야. 감자 소금 맛. 이해할 때 먹는 거 아니야. 케첩 안 찍어. 칠리 소스 안 찍어. 케첩. 나갔다 와야겠다. 찍어. 아. 뭐예요? 와 저기 박진은 연기하네. 왜 저 꼬집었어요? 와. 아 진짜 억울해. 쟤는 너무 괴롭히지 마요. 살 좀 뜯겨 나간 거 아니야? 이거 봐. 봐봐. 살 뜯겨 나간 거 뭐야? 거짓말 하지 마. 지금 살 빠졌다. 이거 봐. 아이고. 어디? 어, 아, 이거 있어. 야, 이거. 99년생 찾습니다. 좋아요, 좋았어. 너 공공이잖아. 나 빠른이잖아요. 아, 빠른은 막 안 쳐줘. 많은 빠른 레이저 여러분들 댓글에 올라올 거야 보세요. 아 우리도 많은 레이저 여러분들 구글 빠른 현생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양 누나. 양 누나는 뭐야 그게? 우리 누나 이걸 말하다가 참았어. 양 누나. 아니 빠른은 솔직히 그거 아니지. 알았어요. 맞아 빠른 맞춰 좀 돌아가. 빠른은 항상 돌아간다고. 건물 통과하지 못한다고.
아, 그래서 지금 레이즈 중에 빠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 건데? 어? 맞아? 아니 근데 정훈한테 너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왜냐면 얘가 제일 빠른데 얘는 가만히 있잖아. 그치. 이게 약간 조코가 꼬였어요. 정훈이는 빠른인데 용띠, 난 빠른 아닌데 토끼띠. 큰형님이셔 되게. 이제 빠른 사람. 어 그러네? 늙어 보이잖아. 정훈이 제일 큰형님이셔. 막내가 나네. 신규 다리 꼬지마 골반 틀어져래요. 어허. 기강 사업을. 몇 년생부터 빠른이 없었겠죠? 03인가 03부터? 그래? 3가 그랬다. 아 03 그렇다면 03 02도 빠른이 있어. 아 03. 우리 7명이서 다 같이 찍어보고 싶은 광고. 베스킨라빈스 치킨? 어? 나 오레오 광고. 나 이에모 치킨 광고 어때? 치킨 광고. 이에모아이. 이에모아이는 저희가 또 진짜 데뷔 전부터 E-M-O-I 저희끼리 막 EM 맞아. 어 재밌겠다. 종이 갑자기 엄청 맛있게 먹고. 05도 빠른이 있다는데. 아 진짜? 전화 주세요. 아 진짜. 어 ABS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대요. Oh my god. Thank you very much. I will go. 아 빠른이 06까지 있나봐요? 07도 빠른이 있대요. 아 진짜요? 7년생 어째서지? 아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좀 최근이라고 들었던 거 같아요. 07은 확실히 애기다. 나한테는 생각도 못했지. 그치 그건 2007년이면은 아, 07년생이면 내가 따끈따끈하네. 텔미 듣고 07 빠른이어서 봤지. 그땐데? 우리 몇 살이야? 저 그거 봤어요. 초등학교 콘텐츠 방송인데 그 백지영 선배님이 노래 부르시는 너무 이제 애기들은 모르시는 거야.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나 그거 보고 와 진짜. 신형재님도 몰라. 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아, 아저씨 노래 자세 막 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누가 댓글로 양관이겠죠. 딱 봐도 글씨체. 대박. 글씨체가 나와 여기? 양관이라 써줬어. 내 막내 남동생 1부년생이야. 1부년생 딱 끝나. 진짜 방금 진짜 방금 잡혀가. 근데 이거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그래 애들이 뭐하나 하면서 아유 귀엽다 귀여워 어린 것들이 어? 뭐 이렇게 나도 1부년생이야 그런 거 지금 되게 언어 부사를 그러게요. 저 09년생이라고요? 어 그때도 돌아가면 97지예요? 몇 살이 아, 아니세요? 공부? 열 살. 열한? 아 열한 열두 살. 아니네 열한 살. 나 유치원 학예도 베이비 원모타임 쇼. 베이비 원모타임 쇼. 베이비 원모타임 쇼. 와 이거 맞추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나는. 맞아. 지금도 어려워 한 번에 맞추. 어떻게 맞춰 이거? 제 동생 있잖아요. 제 동생은 1학년 학예 때 그 사탕 2만원도 사서 Kissing you all my love. 귀여워. 네, 나 그때 좋아했는데 그땐 좀 귀여웠는데 왜 그러지? 그때 셔플 안 했지? 셔플? 나 셔플 했지. 나 했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맞아. 운동회 때 맞아.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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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게 진짜 유행이었어. 어, 라떼 시키신 분? 여기요. 아, 거기 해요. 옆에 라떼 오시, 도착했습니다. 어, 아니야, 이거. 향수 뿌리지 마. 아니야, 아니야. 미치겠어 아, 유혹을 아, 대박 대박. 오늘 낙제 아, 나 진짜 좋아했던 노래 있어. 아유. 자신 먹고 있어. 칠이칠이뱅뱅. 칠이칠이뱅뱅. 칠이칠. 너의 말이 그냥 난 웃긴다. 그냥 그냥 나는 말이 웃긴다. 우리 브이앙은 먹을 거 얘기하는 옛날 얘기인 것 같아. 우리 레이저 말도 옛날 사람들다. 볼리 볼리. 이거 진짜 수련할 때 국물. 이거 안 하면. 안녕하세요. 근데 국물? 나 근데
야, 근데 우리 때 그거 아니야? 국물 김치찌개 피치업 아니야? 피치업? 아 아니에요. 아 학교마다 다른 거구나. 직역자야? 와 직역자 대박. 똑똑 떨어진 쪽. 내 거하자 내 거하자. 시끄러 안 하는데요? 시끄러. 지금 말도 안 된다. 죄송합니다. 아 그것도 있어. 이러다 미쳐 내가 열렬히 생각하는 나도 생각하는 거. 우리 김정원 선배님이 저희 인스타그램에 저희 글 올려주셨어요. 아 진짜요? 아, 맞아요. 보고 싶어요. 대박. 규현이 형이 엄청 그래서 제가 노래 답 답댓글 아 진짜요? 써서 이제 다루려고 저 완전 영광 대박 아니요 대박 완영대 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모든 걸 잘해주지 이걸 누가 먹어줘 죽었어 왜 하는 거야 그렇게 드실 분 헬렌 리얼 팬인 오빈 please calm down You have very noisy sugar. My ear blood. 아. 하민과 라온 사이의 닭은 누구인가요? 너 왜 닭이랬어? 너 왜 닭이야? 아, 저거 왜 빛 때문에 어? 나 왜 닭이 된 거야? 야, 너 뭔지 알 것 같아. 너 이거 빛 때문에 너 뭐 자, 너 빵 모자 쓴, 요리사 모자 쓴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거 뭐 그때부터 됐던 것 같아. 아 다만세는 지금 들어도 명곡 진짜 다만세 뛰어요 진짜 그리고 또 그게 있었죠 You don't know me hey, You don't know me Shut up boy 이 소리 네가 오는 날에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야 잠깐 타임머신 그만 가 타임머신 그만 가 저거 그만 가 꽤 최근 아니야? 에? 아니죠 그렇게 저 이거 슈퍼스타K 오디션 지원할 때 불렀던 노래예요 아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슈스케 같은 거 지원해본 사람 저요 오디션 프로그램 저요 저 모든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저 슈스케 그 진짜? 오디션 지원곡 나 야생화 했어요? 와 멋있다 안 해봤으니까 안 했으니까 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와, 야생화를 지원했었어요 요즘 내가 하게 돼 따르는 건데 따르는 뿜뿜뿜 이거 몰라요? 알아 명절에서 나야 내가 네 오빠야 아 오빠야 네 오빠야 그거 그냥 애들이 정한 걸까? 그런 거야? 그 생각은 선배님 같은 거야? 나는 애기 때 내가 하기로 했는데 난 핸드폰이 없었거든 맞아 저 하모니카 했었어요 아 진짜? 난 저 하모니카랑 오카리나 난 텔미 쳤었는데 네. 난 기타 쳤었어 난 안 했는데 오 어떤 걸 쳤었어? 가요? 아 동기타 그래? 밴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고 오. 아 중학교 때부터 밴드로 있지 중고로 샀어? 중학교랑 가본 거 아니고 어 근데 중고로 생겼어 짜라빠빠 이거 아니야? 짜라빠빠 그대는 믿음직해 아름다워 짜라짜라빠빠빠 나 이거 좀 알아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춤춰서 나 올리고 그랬어 맞아 짜짜라짜라빠빠 야 요즘 애들 다 웨이춘데 진짜요? 그대는 힘드실 텐데 그대는 미래입니다 아 그 나이 때 이걸 와 부정 날라리 부정 하늘나리 그것도 진짜 많지 부정이요? 냉면 이거 수미가 떠내이데이 따따따따따 나 그 부채 나 그 노래 진짜 좋아 나 그거 안무까지 외웠어 그리고 이 노래지 너의 나나나나 너의 나나나나 너의 나나나나 너의 나나나나 연계백숙 연계백숙 그리고 냉면도 되게 잠깐만 내가 그 유혹에 써놨다 있었는데 아. Somebody do it! Do it, do it! It's a chicken! You probably think it! 그리고 이거! 토요일 밤에 근데 어비 되게 네 옆에서 고통받는 사람처럼 나와 미안해 이제 안 할게 어디 놀러 봐 어비 좀 말려 예능계 블루칩 이해해주세요 예능계 감자칩입니다 아니야. 아직 올라가 아직 공개 안 됐을 거야. 오이 아니야. 맞아. 그러네. 10시 재밌고 라이브로 지금. 이거 일곱 편이어서 맞네. 재밌겠다. 완전 재밌겠다. 너 우리가 어디 모시고 같이 볼래? 와.
Robin, don't eat sugar, please. 혼자 보세요. 세상에서 소리 질러 I love you 사랑한다고. 세상에 소리 질러 I love you 널 사랑한다고. 헤이. 허나 너 밴드 부때 무슨 노래? 저요? 저요? 빨간 기괴한 공주의 고, 아 뭐더라 저거 엄청 여러 개 했죠. 자우림 선배님 노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 진짜? 스물다섯 그거 있어요. 하나 진짜? 그래서 얘가 그거 엄청 좋아해. 스물다섯 스물하나 나 그 노래 너무 좋아. 여기 우리 어린 레이즈들과 하얀 레이즈를 위해서 어린 레이즈를 위해서 그러면 춤을 잡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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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우라남 포비 모두 다 제존 사이존 친구죠. 이거 몰라요? 나 맞다. 영리왕 에디. 잠깐만. 알긴 아는데 요즘 애들은 다 언니 오웨이 하지 않나? 요즘 그거 발칙하게랑 그때 한참 개강할 때 있었잖아. 어? 지금 이 뭐? 뭐 왜 저러세요? 저만 웃은 거 아니에요? 그 포로로 노래가 그거야? 네! 아니, 바뀐 거야? 바뀌었어? 바뀌어요. 또 바뀌었대. 바뀌어요. 뽀뽀로로 가나나나 나타났다. 시시시시 신나게 기원노라가. 아, 이거 아닌가? 뭐야 이게? 모두 모두가 누구지? 기아뽀로로다. 야 당연히 뽀로로다. 세상에서 말소쟁이 짱구 천방지축거리 둥다 멋진 짱구 짱구와 함께라면 노력할 수 있어. 어? 이거 오기예요. 오기랑 사기 혹시 그거 알아? 오기 찌세찌네 치폭 알죠? 뽀뽀빵 그게 뭐야? 찌세찌네 치폭 뽀뽀빵. 너 진짜 몰라? 진짜 몰라? 니는 안 올래 있을까? 아니야 그만해 형. 오늘 우리 500, 아 500일 형 노래방 가봐. 야야야 막혀. 오늘 방송 뭔지 몰라. 1차 끝. 막혀. 야 오늘 무슨 방송이야? 몰라 몰라. 그거 알아요 그거? 그거? 마마 중에 나 이거 진짜 매일 챙겨보세요. 나의 마음을 unlock. 어 야 저거 뭐야? 캐릭터 체인지. 들어봤어 나 들어봤어. 진짜 꿀잼. 음악 퀴즈 갑니다. 음악 퀴즈 갑자기요? 이걸 뗄까 수고했어. 이해할 만 남겨봅시다. 우리 무한 봉투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저희는 2, 30대로 갈게. 내가 보면 이해는 레이즈로 바꿔야 돼. 아 맞아 레이즈 수고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왜? 야 이거 버스 선배님 가시 못 들었어. 저기 불러야 돼. 카라콜 카라콜 카라콜. 오케이 형들랑 믿고 있겠다. 아 이승기 선배님의 노래라고 부를게 뭐라도 하든지. 정훈이가 이거를 친누나 앞에서 불렀겠네요? 내가 이걸 연습 열심히 하고 누나 노래방 가서 딱 불렀는데 누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누나 그래서 다 노래 다 끝나고 넌 왜 이걸 내 앞에서 불렀냐. 어? 누나 약간 유성질환 된다. 좀 이상하다. 그랬었지. 아 웃겨. 다음 거 Call baby baby. 쉽다. 하지만 이게 뭐야? 하지만 나옵니다. 아 이거 뭐야? 네가 참 좋아. 맞아요. 이거 네가 참 좋아. 이거 갑니다. 넌 나를 원해. 빨리. 넌 내게 빠져. 빠져. 넌 내게 미쳐 미쳐. 이거야. 태어날 수 없어. I got you under my sky. 뭐라고 하세요? Under my sky 바뀌었어. 스카이로 바뀌었어. 네, 신이에 걸려서. 아. Somebody do it. Somebody do it. Somebody shake it.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감사합니다.
뭐야? 메시 좋은 우리 죄어벌. 우와. 나 저 이모 때문에 SG 원업이 선배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가요? 사투리 부르지 못해. 야 너가 너무 똑같아서 너도 그거 알아요? 이제 보낼게. 그게 뭐야? 너를 그만해줄게. 삼촌 이걸 많이 하라고요. 엄마가 모든 사람. 야 이거 말고 누가 노래 제발. 라떼 시키신 분. 감사합니다. 라떼. 아 그럼 10대 20대로 갈게요. 10대 20대? 이것도 뭐 우리한테는 어렵지 않았어. 공공재 한 반응 못하고 있대. 왜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이거! 연재님의 오소비 때문에 끝내놔. 유리부터 누구야? 오늘은 누구야? 유리부터 우리. 이거! 청아수 검시! 검시인데? 야 난 오늘 이걸 더 몰라. 나 왜 이런 거야? 왜? 다 하고 있어요. 갑니다. 스냅. 아 이거 도깨비걸. 도깨비 아저씨. 도깨비 선배님의 빌. 저 아저씨한테 시집 갈래요. 도깨비 선배님 댓글로 시집. 블랙핑크 선배님. 따라 따라 따. 마지막 에이핑크 선배님의 노노노 잘하시는데요? 이번에 와 처음 못 맞추겠어. 헤이 헤이 오 이거 뭐였어? 니 아빠에게 미친 거야. 우리 아빠랑 같이 해야겠다. 어? 아 이거 신수훈 맞아 신수훈 선배님. 나 이제 우리 따라한 거 미친 게 너무 웃긴데 어떻게 하지? 와우 와우 그 뭔 노래? 어 와우 그 노래 뭐지? 우리끼리 너무 즐겁게 했는데 우리 되게 빨라지잖아 그럴 때. 우리끼리만 놀지 말래.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게라도 움직여 움직여 레이저 여러분들이 같이 놀자고. 레이저 우리 형 2차 나 무슨 가냐. 댓글 써야 하냐면서 2차 가냐고 물어보긴다. 와 우리 막방 기념이었어. 2차, 지금 2차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나 2차인 줄 알았어. 네 오늘 어쨌든 저희가 이 막방을 이제 축하하기는 그렇고 그냥 기념하자. 그러니까 추억을 남기자. 추억을 남기자 해서 방송을 켜봤잖아요. 우리 레이저 여러분들을 좀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네 MC인 척 하세요. 네 근데 오늘 어땠는지 이제 한 명씩 한번 말씀해주세요. 주황머리 씨 벌써요? 우리 세대 얼마나 했어? 그게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춰봐. 53분. 왜 이거 퀴즈? 1시간 넘게. 그거 알려줘. 1시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난 무조건 넘었어. 업다운을 해줄게. 업다운. 오케이. 53분. 57분. 업. 57분. 업. 나 1시간 30분. 어? 그렇게 나요? 다운. 1시간 17분. 업. 1시간 25분. 업. 1시간 28분. 정답. 와. 딱 28분이었어. 아 진짜로? 꽤 오래 했다. 그냥 우리끼리 놀다가 끝난 느낌인데 용기쟁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짧고 다음, 굵게 다음 활동곡을 짧게 탁 틀까? 그럴까? 벌써 거기와 깜짝이야. 우리 세그 파일 있잖아. 우리 있어 근데 진짜 우리 근데 이제 또 그거 찾아왔어. 조심해야 돼. 그 아 됐어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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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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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어? 눌러봐 정답. 근데 나 진짜 아! 이런 거 하지 마요. 레이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잖아요. 맞아 레이즈 그거 알아서 요즘 한번 괜찮지 않나? 그 기타 방송할 때 제가 차트에 있는 노래들을 틀 때가 있었거든요. 차트에 있는 노래 이렇게 딱 틀다가 실수로 웨이가 틀어진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게 아 이거 얘기 안 했네. 저는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갑자기 그냥 맥북 위에 시리가 딱 켜지고 제 말을 뭐라고 인식을 하더니 갑자기 그 MP3 거기에서 웨이가 딱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리고 근데 그 영상 내려왔다고 해요. 그 거긴 지우셨지. 그리고 그 영화도 있어요. 훨씬 전에. 아그 대박이었지. 저희 그 퀴즈 할 때 오 진짜 퀴즈 할 때 여기 머리 종이 붙이 퀴즈 할 때 컴백 웨이 이러단 말이야. 갑자기 우리 그냥 마지막 봤어요. 그때 저희가 아직 컴백 그 시기가 팬분들한테 공개가 안 됐어요. 맞아. 컴백 웨이. 근데 그날도 있어요. 저희
빛나는 라디오인데. 아, 도진이. 나 방금 사왔대. 이거 얘기해서. 한번 지나갔어, 웨이가. 그 도진이 믹스테이 공개하셔서. 블루밖에 안 나왔을 텐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마이패드 하다 갑자기. 그러다가 아! 하고 잘못 만져보고 다시 공개. 이거 망했다. 근데 그때 그 노래가 벌써 다 공개돼서 나왔어. 저 이거는 절대 공개 안 됐어 지금까지. 근데 내 생각인데 언젠가 또 누가 실수할 것 같아 나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한 게임만 놔두고 막 이런 거 옮겨두고 다 삭제하고 막 이런. 근데 이게 아직 확정곡은 아니에요. 이제 만들어둔 곡이긴 한데 또 많이 회사랑 조율을 하고 스포하려고 하시는데. 저희 스포 진짜 많이 했죠. 아니 근데 이게 스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 하려고 한 건 그거 발칙하게 그 우리 드럼 만드는 거 하면 기타 기타 아무도 모르신대요. 왜 근데 웨이 나올 때쯤에 우리 입버릇처럼 달고 샀잖아. 이거 왜 이렇게 막 이런 거야. 맞아 근데 그 그리고 그 썸네일로 했었어요. 우리 발칙하게 드럼 했던 맞아 거. 기타 바보야. 뭐야 기타 드럼 재밌어. 앞으로 실수 더 많이 해달래요. 많이 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진짜 큰일 나요. 거의 노래를 불러야 돼. 지금 실수 한번 더 하자고요. 지금 한번 해보자고. 오, 양반 들었을 때 눈치채셨대 어떤 분이. 에이, 대박. 거짓말. 아, 양반 너무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대. 왜, 나 근데 진짜 너한테 했을 때 바로 다음 노래. 우리만 알았어. 권희가 이랬어. 이게 딱 틀고 나서. 어, 맞아. 아니, 하고. 멈춰. 그 저희 영상 다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저. 저 근데 진짜 저는 컴퓨터 근처 가면 안 될 것 같아. 왜? 저 발칙하게 때도 한번 그거 안무 영상 틀어주고. 아 진짜? 이렇게 하고 나 웨이도. 아 맞네. 나 지금 안 될 것 같아. 한번 하시겠다 형. 한 명씩 스포 요정이 있는 거지. 양혁이 옛날에 V앱 하다가 내가 너의 꼭 쓰여줄게 그 멜로디까지 해서 했다는데. 언제였어? 몰라? 그럼 말 진짜요? 그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어? 안 했을 거야. 다른 선배님들도 가끔 하시더라고. 그 무릎 중에 나오시긴 하시더라고. 흥얼흥얼거리다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걸 봤어.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저 사고 나도 그거 되게 재밌는 거. 스포 요정. 스포 요정이 아니라 사고 뭉치가 더 맞아. 이제 진짜 슬슬 이제 정리를 해야 다가오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이 V앱이 아마 저희가 웨이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V앱인 거. 5시간 모아요. V앱은 앞으로도 더 많이 하겠지만 그렇죠. 뭔가 이제 웨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하는 V앱이 오늘 이게 마지막인데 뭔가 되게 활동이 끝날 때마다 난 되게 이상한 거 같아. 진짜 진짜 뭔가 그냥 활동이 끝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자식 하나 보낸 느낌. 저희가 엄청 활동곡들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쵸? 그거를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그게 갑자기 딱 끊겨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되게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 아, 갑자기 슬퍼졌는데. 뭐지? 그냥 근데 그냥 웨이 활동이 끝난 거고 그래요. 맞아. 저희는 이제 또 다른 활동을 준비를 하러 가는 거니까 평생 보자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슬퍼할. 왜냐면 활동을 할 때는 활동을 할 때 즐거움이 있고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활동을 하지 않을 때만 이제 저희가 레이저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또 있으니까 맞아. 기대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번 방송 진짜. 영상으로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생각할 때마다 그 영상 클립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좀 기다리실 때 그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클립 영상을 클릭하세요? 좋으세요? 나는 그게 아쉬워. 직캠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 직캠? 있어요. 아니 그 전체 직캠? 아니 그 팬분들이 찍어주신 맞아 맞네. 진짜 너 좀 많이 보는데 맞아 맞네. 그게 아주 너무 맛있어. 팬사인회 나올 때 공백기 동안 라온이 하루에 6끼만 먹어. 맞아 우리 지금 이러고 이제 뭐야 내일부터 낮에 숙소 가서 자고 이제 샵 갔다 음료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갈 것 같아. 음료 갈 것 같아. 나 갈 것 같아. 막 이거 저희 EMI 이해 없는데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절도하러 왔는데요. 저희 여자인인데 들여보내주세요. 그게 진짜 아쉬운 것 같아. 우리도 레이즈도 너무 못본 게 우리 왜 하는 거? 레이즈도 못본 게 너무 아쉽대. 리얼리티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 그래요 리얼리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언젠가 하겠지 진짜. 진짜 어떻게 리얼리티 하게 되면 도대체 재밌겠다. 나 진짜 리얼한 나의 그 야 제목부터 리얼리티인데 리얼한 걸 보여드려야지. 바로 갑자기 난 요즘도 계속 리얼한 거 보여주고 좋아 형 이거보다 더 리얼한 거 같아요. 아
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니까 다음에 웨이브 또 보면 되죠. 아 저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보여줄게요. 그게 도로든 보여줘요. 보여줘. 까르노 유베. 그럼 복근 보여주세요. 안 돼 오늘.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준 다음에. 아니 웨이를 보여준다 해도 복근 보여준다. 뭐든 기다릴 게 감사합니다. I love you.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파이팅. 우와 나 진짜 좋은 거 발견했어. 봐봐. 짱이지. 여기서는 있죠. 좀부터. 여기서는요? 우와 이렇게. 우와 귀엽다. 우와. 대박. 오늘 하면 이제 기억해 놓고. 이따위 정석 보러 가야겠다고요. 아, 저 이또이 정석이 그 정말 아이즈지. 오늘 뭘 벗고 주세요. 그거 제가 미래발주께서 물어보신데 제가 못 가겠거든. 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되시면 나가시면 아 그때 그니까 내가 그때 설명했어. 이거 옷이 그라데이션이야. 네, 이거 분화 아가베 보러 갈게. 그니까 그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아, 살색이 있죠. 아 맞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살로 보시더라고. 근데 오해할만 했어. 내가 봐도 아니야 그거 더 위도 나왔던데 뭐. 그게 단추까지 막 나왔던데. 맞아. 올라간 거야. 아주 디테일까지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해할 수 있겠어. 근데 단추가 되게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잡아다른 장면 아니야? 근데 그게 약간 그 컨셉인 것 같은데 옷이. 아 그래? 그 단추가 약간 여분용인 것 같아. 원래 단추에 그 포인트도 있어? 어, 그쵸. 많이들 오해할만 했어. 하지마. 아 오해할만 했어 진짜. 하지마. 뭐요? 단추 이러십니다. 아니 여러분 여러분 한 못 들은 걸 해주세요. 못 들은 걸 하세요. 와 정말 정훈이가 잠깐 우유 콜라 너무 많이 마셨나? 정훈아 울지 말고 이제. 근데 난 정훈이 이런 쿨하고 되게 그런 모습 칭찬해. 더해 더. 내가 안 쿨할 건 뭔데? 내가 뭐 노출이 됐어 내가 뭘? 아니지. 내가 왜 그렇게 말하면 배 나오고 막. 아 맞아. 아니지. 아니지. 아 아니다. 그럼 아니지. 오시는데. 아 내가 오시니까 상관없는데. 오해하시니까 자꾸 그걸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정훈아께 우화도 우화도 잘지었다고 살색 티셔츠 전부 좋아하시는데. 아 그 링크 남겨드릴게요 진짜로 다. 하지 마세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어, 야 그거 너튜브잖아. 어, 왜 좋다. 근데 나 요새 내가 그거 하는 거. 근데 유튜버가 너튜브거든. 유가 너가 너잖아. 유가 너잖아. 몰랐어요? 응. 우와 좋은 질문이 있어요. 미래 ENY에게 세 가지 소원 빌기. 아 건강하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기. 1등하기. 전염병 퇴치. 오! 아, 우리가? 소원이니까. 우리는 소원이니까. 그건 우리 나는 그 진짜 이 퇴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기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칭찬해! 감사합니다. 진짜로 칭찬해. 파이팅. 진짜 위대하신 분들이. 뭐야? 너 들어오지 않았어? 귀신 봤어요? I need a way. 뭐지? You know my way. 자 그러면 우리 각자 다음 앨범에 진짜로 그냥 해보고 싶은 컨셉 딱 얘기해볼까? 오케이. 해보고 싶은 컨셉. 나는 그거. 나 진짜 막 신나서 나 광기에 사로잡히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 신나서 광기에 사로잡히는 거 그냥 광기에 사로잡히는 거 진짜? 아 진짜 막 나 그냥 잘 표현할 수 있어. 미쳐버리는 거. 예를 들면 너무 신나서? 아 이게 좀 약간 무서운데 좀. 아 너무 광기는 아니고 진짜 그냥 딱 들어도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신나는?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소년단이 불타오르는 같은 느낌. 아 그런 느낌. 근데 거기서 약간 좀 광기 같은 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나는 봄날 서정적인 거. 네 그거나 아니면은 좀 밝은 거. 나는 좀 예쁘다. 나는 약간 퇴폐 썼는데 어? 아니야 말. 거기에 쓰게 했는데 약간 퇴폐하고 섹시가 조금 가미네. 그럼 섹시. 바로 아주 나이스가 아주 나이스가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나는 사실 텔레파시에는 서정적인 컨셉 썼는데 뭔가 다음 노래로는 그런 노래 하고 싶어요. 약간 굉장히 깊한 거. 어떤 거요? 약간 이런. 어 나도 무슨 노래였지? 나 그 빅스 선배님들 사슬 같은 거나 아니면 비투비 선배님들 기도 같은 그런 느낌. 맨날 했었는데. 좀 다크해야 돼. 맞아, 나 다크한 거. 약간 다크가 약간 촘촘하게 버려진. 하민 형이랑 옛날에 얘기 많이 했었는데. 카라카 천사 느낌. 하민 형은 다크 섹시 컨셉 되게 좋아해. 저는 다크. 네. 저로 다크에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빅스 선배님 되게 다크. 좋아했거든요. 박 다크 씨. 박죽이네 그러면. 58. 58 청량 덤수지. 58이 왜 이렇게 웃기지? 형 58. 그 뭐야? 그랬어. 58 슈. 아 슈. 제가 휴 알아요? 후유증을 휴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58 슈. 후유증인데 휴유증이라서 팬분들이 휴인가? 아 휴라고. 만두 58 나 휴유증 와야겠다. 오타란 거야? 아 오타란 거야? 아 오타란 58이 너무 웃겨. 권이는 뭐 하고 싶어? 형 만재가 뭔 줄 알아요? 응? 만재? 아 만두 제육볶음. 아 뭐야 안 해? 아 그때 왔었어 방에. 너 몰랐어 그래? 아 뭐 너 만두 제육볶음 몰랐어? 그냥 나의 혹시 누구냐. 권아 너는 어떤 거 생각하고 싶니? 저요? 전 뭐 다 안 돼. 아 뭐 다 소화 가능하다. 저는 좀 그 텔레파시도 말했는데 무거운 거 무거운 거 예를 들어? 얼마나 무거워지려고 살짝 아 예예예 궁궁 많이 먹으니까 궁궁 이게 뭔 노래지 몰라. 아 예예예예 궁궁 이거 무슨 노래인지 몰라. 살짝 묵직한 분위기에 왜? 혹시 몰라. 아 진짜 진지하게 한 건데?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어떤 컨셉은 상관이 없는데 아무 반응 거안 했으면 한 컨셉 너무 웃겨. 뭔가 베이스가 좀 크게 올려줘. 둠 알았어. 둠 어 여기 주문제 잘 그래 맞잖아. 주문제 잘 기다려. 아 예예예 형도 무슨 거잖아. 궁 안 말한 사람 있나? 나 진우 말했어? 왼쪽으로 아 그렇구나. 어 아 기 어린 거 방금. 아 맞아 불타오른 애 같은 거. 규현이 형은요? 어 무슨 거 같은 거? 나는 모르겠어. 우리가 생각해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곡들을 했으니까. 맞아 조금 희망적인 거 있잖아. 차가운 곡을 한번. 얼마나 차가워? 나 블랙스완 같은 난 무서워. 나 그랬어. 차가운 거면은 그건데. 말해도 돼요? 어. 진짜요? 우리 자, coming to our stage. Coming to our stage. 나는 나도 무슨 거 쓰는데. 어떤 거? 차가운 노래 하나 더 있어? 많죠. Let it go. 아, 그건 참 많지. Yo, is it the end? 도진이 형은요? 나? 난 무조건 다크한 거. 다들 컨셉이 왜 나 큐티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러게요, 저러게요. 정말 큐티 이쪽일 줄 알았는데. 그만 아직 그만 형 이미지 지켜. 아니면 무서운 거. 무서운 거? 방금 같은 거. 저주인 형 같은. 나 방금 다채 준비가 돼 있어. 나 아 그것보다 더 무서워 될 것 같아. 무서운 거야? 저주인 형 저주인. 난 아이들 선배 싫다고 말해. 어? 좋다. 그런 느낌. 어. 우와 나 이거 와 대박. 매운 거 이거. 아 대박! 아 닭발 맛있게 드셨어. 아 진짜 뭔지 알겠어? 아 대박다. 아 대박! 아니야 진짜 멋있었어. 어빈이 그거 되게 자주 얘기했잖아. 그 수진 선배님 이렇게 하고 울먹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아 맞아 그거 진짜 맞아. 멋있었어. 나 그거 레전드 영상이었고. 우리 내년 여름 노래 만들어 놨거든. 그게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내년 여름에 쓸 노래를 만들어. 내년 여름 제가 원하는 노래 진짜 여름 느낌 막 거의 하와이 얘기예요. 하와이 노래 내년 여름 컵 얘기해. 아니 그냥 언젠가 아 이게 무슨 말 내년 언젠가 우리가 여름에 쓰면 딱 우리한 잘하고 그쵸? 진짜 웨이 같은 청량 말고 그쵸? 진짜 막 그쵸? 막 뜨거운 열대 지금 이제 억장 무너질 소리 들리죠. 아 절대 아니야 절대. 나 크리스마스 노래 하나 만들어. 크리스마스가 있어 좋겠다. 크리스마스 노래. 네, 어쨌든 이제 여러분 이제 종료할 때가 됐다고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안 돼. 아니 이제 네, 시간이 두 시간 채우자. 내 생각 두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어. 이러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몇 분 남았어? 두 시간. 아, 30분 남았어. 20분 남았을 것 같은데. 맞춰봐. 20분 남았죠. 아, 15분 남았을 것 같은데.
아 비슷해. 10분. 저 한 18분 남았네. 아까 15분이라 했을 때 14분 30초라고. 아 그래? 지금 저희 2시간 채워도 될까요? 2시간 채워가자. 왜냐면 이거 이분은 이제 다 외이가 아니야. 다 롱백기 부위에요. 뭐 그러네. 10시네 벌써. 나 매니저인데 다음 컴백 8인지만 스포하자. 야 매니저 형인데 스포를 한다고요? 형 매니저 형님 연임이 많이 바뀌죠. 형 그러신 분 아니셨잖아요. 형 안 그러셨나요? 부진이 예뻐. 아 내년 여름까지 기다리라는 건 아니네. 맞아요 맞아요. 절대 아니네. 동백기 동안 우리 첫 방부터 다시 봐야 돼. 딱 그 시간 맞춰서 보면 되겠다. 아 신문이 하는 날이면 우와 좋다. 재밌겠다. 그거 명언 돌려봐야지. 그럼 재밌겠다. 그런 거 역주행. 근데 재밌겠다. 우리도 해야겠다. 블룸부터요? 되게 바보 같은데. 나 매니저인데 라오나 컴백곡 제목이 뭐더라? 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스타일라이트. 얼른 갈 겁니다. 와 얼른 돌아갈 겁니다. 깜짝 놀랐어. 그게 제목이야? 근데 전혀 안 비슷한 거 알죠? 아니 그냥 뭔가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알죠? 맞아요. 아 다음 그 상업별 얘기하는 거예요? 소중한 건데 500일 브이앱 때 치운 거 어떻게 됐어요? 잘 치운 거요? 잘 치워. 뭘 치워? 잘 치워. 음식 음식. 아 음식. 가위바위보 저 열심히 치웠어. 박동이 잘생겼다. 저 오늘 되게 멍하게 생긴 거 같은데 이게 사람마다 본인이 다르니까 감사합니다. 스타일라의 활동은 진짜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해보고. 와 진짜 그 안무 나는 너무 저기야. 스타일라의 발에 질까 두려워 시간 지나는 새처럼 깨졌어. 왜? 이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주세요? 아닌데? 스타일라의 발에 질까 두려워. 아 네 나와. 아 이게 앉아서 그렇지 쓰면 잘할 수 있어요. 한번 앉으시고 그러세요. 스타일라이트 다 가서 또 하면 돼. 스타일라이트 라온아 뭐죠? 그저 벗으면 머리 이상해? 안 벗어지. 어 한번 벗어주면 안 돼요? 오늘 메이 막방인데. 왜? 지금 괜찮잖아요. 어떻게 뒤에 머리가 없는 거 지금 한 번씩 다 써봐요. 아 저거 핀을 빼야겠나. 왜 머리가 아 그렇지 그렇지. 나 이제 오면 다 알아질래. 아, 힘들지. 귀찮게 얘기해. 너 절대 앉지 마. 누가 라온이 형 우리 이름 바꾸고 진우야 다 컴백 한 번만 불러봐. 아아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물머리 거에서 방금. 아 정말. 저 이거 많이 불렀는데. 괜찮은데. 저 많이 불렀는데요. 이거 연구사고에서 다 보셔야죠. 일단 내가 먼저 확인해. 어 이쁜데? 이쁘다. 우와 절경인데? 어머 삼각김밥 같아. 눌린 거 보니 이게 뭐야. 머리가 이만큼 적다는 거네. 그치 부럽다. 버섯 같아. 앞모습만 보이면 괜찮대. 그게 딱 이런 것만 있었잖아. 아이돌 아이돌. 근데 레이즈들이 오 재치랑 센스들이 너무 멈추고. 멤버들에게서 빼놓고 싶은 재능 한 가지씩. 어? 괜찮다. 저는 건희의 피지컬. 나는 어빈이의 목소리. 아 한 가지씩. 내 피지컬이 어빈 목소리인 거 안 어울리는데. 아 그러게. 나 하민 형의 가창력. 야야야. 그리고 형 아직 얘기하고 있거든. 그리고 오빈 괴롭지 말래. 진우의 귀여워. 어 어디 거래? 진우 귀여워. 뭐야 지금? 이거 이거 어빈 목소리? 나는 힘을 내어 속도 빵이야. 지 나는 진우의 피부색. 나는 어 맞아 진우의 피부. 그리고 정훈이의 귓볼. 끌려있는 귓볼? 아 그럼 하나 더 틀려 부서서 아 오케이. 나는 정훈이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재치. 진짜 그 뭔가 그 순간순간 들어오는 재치. 그리고 하민이의 그치. 멋진 팔도 멋팔. 도진이의 풀업 실력. 뭐라고? 풀업 실력.
나 도진이 왜? 진짜 랩은 하민이 형이 잘하잖아 사실. 난 아무래도 그렇지. 야, 도진이가 위에서 그 빼 할 때 그 맨날 던질 때마다 아, 너무 힘들어. 나 달라 막 던진이 이렇게 빼 하면 어제 뒤에 펴. 얘는 왜 빼? 어때 빼 빼? 너무 멋있어. 진짜 진을 모든 것. 또 말해보자. 멤버만 한 명 하나씩 훔쳐오는 거. 나는 도진이 형부터? 도진이 형 고민 좀 많이 되지? 별로 없어. 아니야 그 생각하고 있어. 나도 고민 되게 실력적인 부분 말고 생활면에서 가지고 아니 그걸 생각했어. 생활면 모기 잡는 거 없을 텐데. 생활면 잠깐만 모기 잡는 거 진짜 뭐야? 그럼 꾸준함 그리고 생활면 하민이 형의 그 잠 많이 자는 능력. 너 지금 돌려 까는 거야? 키드의 라면 끓이는 능력. 먹이는 능력 아니에요? 그냥 라면. 라온이 형이 일찍 일어난 아 자리를 뭐 아니야? 잘 깨는 거? 아 그건 너무. 근데 잠 잘 자는 능력이랑 겹치잖아. 그렇네. 잘 깨면 안 되잖아. 그럼 넌 내 생활에서 잘 깨는 걸 부러워? 멀티 가능한 능력. 아 멀티. 아 멀티. 어빈이 형은. 아니 어빈이 생활이 너무 훔쳐온 거 같은데. 아 그만. 빨리 잘 주는 능력. 형 그런 거 한번 실천해 봐. 언니는 너 빨리 왜냐면 얘가 처음에는 빨리 막 해주면 막 처음 막 이렇게 하고 그냥 고마워요 이러던 요새는 그냥 저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야 너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나는 어빈이가 향 고르는 게 되게 탑 잘하는 거 같아. 섬유유연제 냄새 형태로 되게 아 근데 요번 거 실수했어요? 너무 양말 냄새가 너무 좋아. 어빈이 하려고 아 근데 어빈이 형이 해주는 그 어때 그 막 그 속옷 냄새가 좋다고 보였어. 한번 했어. 좀 그렇게 직접적인 거 난 누가 안 줘? 건이 건이 너무 많지 생활적으로 장난 능력 그 막구만 저 엄청난 생활 보이는데 고제 가져올게 장난이야? 저희 그거 있었어요. 저희가 선풍기를 시켰는데 동진이랑 권이가 이게 선풍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20-30분 동안 막 머리를 싸매고 해냈는데 다 포기하고 도진이가 아 설명서 보자고 그때 양보 양본다고 그걸 해내더라고. 와 진짜 조립까지 잘하잖아. 조립 너무 진짜 잘. 또 훔쳐오고 싶은 겁니다. 저 도진이의 제스처 실력. 제스처 짜는 거 그거랑 정훈이의 그거 센스 규현이 형의 말 형 말 키워요? 말 훔쳐오고 싶은 거야? 그 맥스무스 있잖아 말이 탐탐나죠 유니콘 유니콘? 진우 이런 거 진우 너무 대단해 이거 진짜. 거니 그리고 진우는 피부 아, 피부가 네. 너무 좋고 하얘가지고 그리고 어빈이는 그거 뭐 갑자기 어빈이 목소리 아 근데 목소리 형이 자연히 목소리에 내 고음을 합치는 거지. 나 너무 좋겠다. 나 맨날 그런 노래만 부르고 다니는 거 진우처럼요? 지금도 근데 맨날 부르고 다니잖아. 맞아요. 그럼 거니는요? 거니는 많지 얼굴 아 그런 점에서 나 많지라고 그랬잖아. 어 뭐야 내 많지라고 그랬잖아. 이현우 아니 거니 아니 형이 너무 귀엽다고 댓글 달았어. 너 진짜 소름 돋는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 생각에 거의 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진짜 마지막 소감을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우리 일단 나이순 딱 내 좋은 거야. 나이순 어린순 너가 막내야? 아, 막내야 막내 너 해. 막내야 누가 해. 누가 막내야? 막내야. 네. 너니 막내? 막내 말 올리겠습니다. 막내 소감 한번 올리겠습니다. 읽어봐라. 네 일단 오늘 이제 좀 길기도 했고 짧기도 했던 웨이 5주의 활동이 끝났는데 5주는 했었는데 이거 아까 말했잖아 나또 좋은다. 진심을 담으면 되지. 그러니까 요즘... 한이 맺혔어요. 한이 레이지 여러분들 못 만나고 레이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 많이 못하고 그런 거 좀 한이 맺혀서 다음 활동 때는 좀 풀려서 진짜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많이 행사도 많이 아까 그런 이벤트 같은 행사도 많이 해서 좀 많이 보고 얘기하고 싶고
무대도 직접 보여주고 싶어. 사실 이 카메라로 나가는 거랑 직접 나가는 거 진짜 다르거든요. 텐션이 다르죠. 어, 직접 보면 진짜 맞아. 어? You know? 매주 기절해요. 어, 그건데 진짜 멋있는 거. 진짜 멋있는데 지켓몬은 잡히지 않는 그게 있어. 얘네 에너지가 막 레이지도 막 덩달아서 맞아. 무조건 레이지 같이 춤추게 돼있는 거. 그게 좀 아쉽고 그냥 그래서 다음 활동 때는 진짜 멋있게 나타날 테니까 꼭 다 풀려서 레이저 여러분들이랑 사이좋게 활동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오늘 좋겠다. 가보야 레이저 응원법도 직접 듣고 싶고. 사실 오늘 레이저 수고했고 우리 멤버들도 수고했고 모두 다 수고한 하루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수고했어요. 사람들 오늘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뭔가 왜 끝나간다는 게 느껴져. 그대잖아요. 다. 너 저예요? 아니 좀 권이가 너네 마찬가지로. 아 그런 식으로? 응. 그런 식으로. 우선 못 만난 거는 너무 아쉽지만 우리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제일 아쉬웠고요. 그리고 일단은 멤버들과 레이즈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이번 활동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뭐 활동 소감 같은 게 뭐 안전하게 활동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딱 된 것 같아서 가리 못 다친 거야. 그래서 막 굉장히 안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활동 때는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찾아뵐 거니까요. 그때는 진짜 직접 오셔서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 춤추다 보면 응원 소리 진짜 다 들리거든요. 실제로 있으시면 그게 맞지. 그게 되게 그리운 것 같아요. 오늘 활동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발칙하게 활동을 할 때 팬분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저는 이니 한쪽을 안 끼고 있어요. 아, 진짜로. 로맨티스트. 우리 그 지금 이니어 말고 처음 이니어 낄 때 진짜 나는 한쪽 이니어를 안 끼고 한쪽만 끼고 항상 했어요. 팬분들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모두가 다 생각하겠지만 꼭 다음 활동 때는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팬사인회 같은 것도 진짜 앞에서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너무 다른데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멤버들 회사 다 고생했고 다음 활동도 이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파이팅! 저도 진짜 없으니까 너무 그리웠고 그리고 사실 뭐 항상 무사히 오늘도 잘했다 이렇게 트위터에 사진 올리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뭔가 마음 한켠에 아쉬운 게 진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죠. 그래서 다음번엔 진짜 대면 팬사도 막 하면서 서로 웃고 얘기하고 아 진짜 그때 진짜 이것도 나중에 말했을 때 서로 웃으면서 그때는 이제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날이 왔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다음 활동도 제 기준에서는 곧 나 몰라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아 나 몰라 사실 여태까지는 막 7개월 8개월 막 이랬으니까 보시면 한 몰라 보시면 몰라. 네, 어쨌든 얼른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뭔가 저도 앞에 애들이 말한 것처럼 뭔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활동이기도 하고 또 이제 활동이 끝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기분이 서글퍼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는 길까지 되게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한 게 있었는데 오늘 레이즈랑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진짜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이제 웨이 활동을 마치고 이제 다음 활동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슬픈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멋있어져서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겠습니다. 뭔가 촉촉한데요? 아, 절대 아니에요. 도진 씨? 뭐라고 해야지?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들었는데 일단 멤버들과 레이즈들 모두 수고했고 그리고 또 고맙고
되게 많이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아까 말했듯이 즐거웠던 일도 많았고 재밌는 일도 많았고 그건 또 이제 나중에 괜히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지 않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점점 뭔가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멤버들. 그래서 그게 너무 보기 좋았고 우리 에이즈들도 안방에 이전해서 응원하는 것 다 들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는 또 비알 동기에도 브이라이브 같은 걸로 뭐 자주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로 힘든 거 아니죠? 울 것 같았는데 우선 너무 안 볼 것처럼 얘기하는 거 맞아 절대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갈 이제 니에노아의 레이즈라는 책에서 한 페이지를 이제 넘기는 거니까 다 읽고 그 페이지를 슬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저희한테 남아있을 거잖아요. 영상으로든 사진으로든.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많은 멤버들이 말했던 것처럼 되게 저희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부족함을 느꼈다는 부족함도 느꼈고 또 각자가 또 어느 방향으로 더 많은 발전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던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데 조금 더 대중 여러분들과 팬분들이 더 받아들였을 때 더 듣기 좋고 공감되고 설득력이 있는 음악으로 또 돌아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한 달 동안 5주라는 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할 때는 되게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저희는 한 번도 이게 저희끼리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저희 컴백을 기다리는 레이즈 분들도 활동을 하는 동안 저희를 도와주신 너무 많은 회사 관계자 여러분들 스태프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기대들에 저희가 좀 보답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수이자 아티스트가 될 수 있게 항상 노력을 할 테니 항상 저희 곁에서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주 동안 레이즈도 너무 고생 많았고 맞아. 마지막으로 그거 한 번만 5주 동안 레이즈가 즐거웠나요? 이 8월과 6월이라는 시간이 레이즈한테 즐거웠나요? 즐거웠으면 좋겠다. 즐거웠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진짜 행복했었으면 좋겠어. 우리 레이즈가 저희로 인해서 행복을 했다면 저희가 다음에 더 큰 행복을 또 준비해서 올 테니까 이제 이 웨이라는 페이지 넘기고 다음 페이지 준비하러 가야죠. 다 넘기고 나서 이제 그 책을 다 같이 보는 건가요? 그쵸. 그 다음 장의 이야기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죠. 다들 너무너무 행복하셨대요. 아 그럼 됐어요. 즐거웠고 힐링이었고 고마워. 우리도 진짜 이제 막 시작이니까 진짜 재밌었어 활동하는 거. 제 인생에서 살아온 8월 중에 올해 8월이 제일 재밌었어요. 맞아. 2020년 8월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8월 중에 제일 재밌는 8월이었어. 잊지 못할 8월. 아 그리고 이 얘기 하고 싶었어. 뭔가 이제 많은 것들이 정세가 변하면서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생겨버린 것 같은데 또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도 8월의 레이즈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신박하고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항상 이런 재밌는 경험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아티스트와 우리 팬이 되어요. 아 진짜 고마워요. 오늘 이거 누가 거? 자 이거 너 거? 뭐 갑? 사랑해. 안녕. 안녕. 잘 자요. 레이즈 안녕. 와 이거 누르면 왜 이게 안녕? 왜 끝이네 이거 누르면? 여기 누르면 오피셜한 레이 DM은 안돼.